디지몬 스토리 사이버슬로서의 코스 메모리 컴플리트 에디션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오늘로 이제 4화네요. 이렇게 중간쯤에 접어들면은 뭔가 안정감이 있죠. 녹화 날려먹을 때를 대비해서 세이브를 3번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나 여기 아 이거는 자네 클리어 데이터구나. 자 이렇게 가운데 거 남겨놓는 게 낫겠죠? 혹시 모르니까 뭐 쓸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하수에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디지몬들로 진화를 시켜서 새로운 마음으로 플레이하도록 하죠. 저번에 굉장히 고전하지 않았나요? 어느 부분에서 고전했지? 어찌됐건 아이템 막 다 막 써가면서 겨우 이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아 스컬 그레이몬은 검은색 그레이몬으로 안 되는군요. 오 이걸로도 변할 수 있네. 아 그럼 그냥 그레이몬 해야겠네. 방법이 없네. 선택지가 없네요. 검은색으로 좀 하다가 넘어오려고 그랬는데 그레이몬으로 퇴화했습니다. 남는 메모리는 엔젤몬이 보충해주기를 바라고. 아 나 저 아이템 하나 먹지 않았나요? 메모리 옆집 같은 거? 아 꼭 이거 있으면 까먹습니다. 이 정도면 한 명 더 데려와도 되겠어. 엔젤몬은 누구 할래? 개인적으로 가려진 애들 해보고 싶거든요. 어차피 얘는 SP가 안 되네. 그래서 누구를 할 건지인데 아 둘 다 데이터라서 굉장히 좋네요. 만들기 전에 좀 예상을 해볼까요? 아래는 아무래도 그리폰 같은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폰 같은 느낌으로 새. 어 위 아래는 마법이고 위는 공격이네. 공격이면 몰라나? 이거 뿔인 것 같죠 아무리도. 이거 뿔이고 이건 이제 머리 갈퀴 같은 것 같은데 드래곤 예상합니다. 이건 솔직히 답이 보이니까 이건 딱 이제 속성도 바람이고 이거는 불이니까 드래곤 가보죠. 엔젤몬 진화. 엔젤몬 이렇게 다양하게 진화하는구나. 천사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세이버 홍문이래. 아 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저 뭔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아 나 이건 예상 못했네. 이런 식으로 다 있군요. 바이오 홍몬, 세이버 홍몬 싫습니다. 다시 내려와. 아 진짜 후회되네. 나 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가는 거 좀 안 좋아합니다. 개성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이걸로 가야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한 명 더. 코어드람은 녹이 관통 데미지였죠. 이건 이제 이터랑 싸우게 될지 모르니까 관통 데미지가 있는 녹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데려와. 녹을 앞에 세우는 게 날라나? 아빠다. 바이러스 둘로 가죠. 데이터 빠지니까 갑자기 확 미묘해지네. 그레이몬은 28. 아 높습니다. 엔젤몬도 20을 찍었죠. 이제 공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죠? 어디로 가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대책 없이 끊었을 리가 없습니다. 대책 없이 끊어서 디즈랩에 가서 물어보면 되죠. 참 열일합니다. 그 얼굴 헤매고 있는 거야. 아 다른 의뢰를 하라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의뢰까지 바꿔 끌고 그랬네. 뭐 받을까나. 하나 추가됐습니다. 통상에는 솔직히 이제 뭐 없죠? 확장이라던가 좀 당장 쓸만한 거 주면 제가 해보겠는데 쓸만한 것도 없고 메모리 업! 이거 무조건 받아야죠. 고교생 프로그램 선수권 대회 결승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받으시겠다면 연락해주세요. 하이스쿨 해킹 조사 게시. 이노덴 학생의 의뢰다.
모르는 이름이지만 저쪽은 나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 어쩌지? 아, 주인공이 이제 아이디를 해커한테 해킹당해서 부캐를 사용하는데, 이 세계에서는 이제 부캐를 사용하면은 학교에서 잘립니다. 아니 이게 아니지. 부캐를 사용하면은 해커라고 의심을 받아서 굉장히 이제 미움을 받습니다. 이제 범죄자로 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적응을 못하고 퇴출이 됐고, 이 아이는 해커가 돼서, 진짜 해커가 돼서 자신의 아이들 찾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해커팀의 선배가 여기는 이제 금발 치토세인 거죠. 디지몬 게임인데 스토리가 전혀 디지몬이랑 관계없는 이노센 학생의 의뢰를 실수로 받아버렸다고. 넌 학교에서 악질 해커로 몰렸다고 했었지. 의뢰인은 얼굴 보기 괴롭다는 거네. 내가 발벗고 나서주지. 의뢰인에게 이야기를 해줄게. 그럼 되겠지. 좋아서 그럼 바로. 후디의 분이십니까? 저는 이노덴 부장 쿠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의하고 싶은 게 뭐지? 실은 내일 고교생 프로그램 선수권 대회 조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생이 대회 프로에 나가는 건 반칙 아니야. 연구 성과를 시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학자나 해커를 인용해도 무방하다. 그런 규칙이 있어요. 조력을 인용할 수 있다고? 아슬아슬합니다. 사정이 좀 있어요. 어느 루트를 통해 결승제에서 맞붙는 니시노모리 고교가 방위 공작을 꾸미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두 학교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 컴퓨터 관련된 것들로 발달이 돼 있는 문화죠. 진짜 실제로 미래엔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매년 번갈아 우승하고 있기도 해서 작년 준우승이었던 니시노모리는 올해 어떻게 해서든 우승하고 싶겠죠. 필사적으로 이디저리 공리한 끝에 비겁한 소설을 쓰겠다고 마음먹었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기후로 끝난다면 좋겠지만 경호원을 해달라는 거잖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버슬롯도 그렇고 항상 오는 그 시간이죠? 의뢰받는 시간. 제일 재미없... 내 친구 나도 도와줄게. 경호원 재밌어 보이잖아. 아가씨라도 부르자고. 선수들은 지정된 위치에서. 아 여기서 하네. 프리 에어리어였죠? 어차피 한가하잖아. 고등학생도 제법이라고 얕볼 수 없어. 잘 부탁드립니다. 움직임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7년 만에 2연패 반드시 달성하고 말겠습니다. 농땡이 쳐도 되는 거야 신혼놈에.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 이게 미묘한 게 이런 캐스트가 은근히 약간 걸쳐가지고 메인이랑 좀 연관이 돼있단 말이야. 너무 싫어. 연관이 안 돼있으면 그냥 넘길 텐데. 선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URL 서버를 보내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달린 것 같은데. 케이스키 녀석 어디 갔지? 숨어있죠? 학교 쪽 애들이니까. 사람이 좋은 거야. 숨어서 배우에 지켜볼까? 자 시작됐네. 아 세판 승부였지. 이렇게 중계로 알려줄 거야? 니시노모리 고기가 한 걸음 뒤쳐졌습니다. 이노덴 고교 팀이 구축한 프로그램 사고가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관리 URL로 가죠. 도미네이션 배틀이, 아 이거죠. 이건 이제 사이버 슬롯에는 없는 해커스 메모리에만 있는 특별 이벤트죠. 큰일 났네요. 그레이몬으로 어떻게 이기지? 아 잠깐만 1레벨인데? 와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다. 아이템을 좀 볼까? 줄만한 장비품이 있을까요? 아유
너가 해줘야지. 너가 해줘. 얘가 해줘야죠. 어, 큰일 났네. 몰라, 잘 해봐. 그 경험치 디스크 주는 거 너무 아깝고, 인간적으로. 디지털부의 관리구나. 아, 관리 공간이구나. 보안 해치 정도가 아니잖아. 에어리어를 통째로 빼앗겼어. 니시노모리 고교 부장이다. 그래가 재밌을 것 같다. 경호를 고용하고 있었나? 너희를 써트리면 해결될 문제다. 아, 여태까지 치토세 뒤지면 안 나왔죠? 처음 나오겠네요? 너희들은 수수께끼의 해커들. 오늘 왜 이렇게 한국어가 안 나오지? 자고 일어나서 그런가? 누구냐? 사토 삼명제다. 삼명제 이름 새겨주겠어. 아가씨가 모른다는 건 에덴에 로그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겠군요. 유명한 해커팀 후디에지. 빨리 붙자고. 후디를 이길 수 있다면 우리 형제들의 이름도 올라갈 거야. 자, 잡아. 빨리. 어? 추추몬 배틀 하나 보다. 아, 얘 함정 카드인데 내 생각에는. 추추몬 혼자 나오는 거 아니야? 3대3, 그쵸? 어, 함정 카드인데. 나도 함정인데. 나 그레이몬 1인데. 30포인트, 똥도 있고. 아,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하면 좀 전투가 길어져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제 다른 형식으로 전투가 있는 것도 좋죠. 코스전이 특별해지기도 하고. 아, 추추몬 한 마리밖에 없죠. 오, 치토세는 세 마리 있나 보네요. 아, 일단은 과감하게 가운데 둔 이유가 있네. 밸런스를 좀 맞췄구나. 근데 가운 중앙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로. 어, 이렇게 있네요. 조개는 성장기죠? 다른 두 마리는 성숙기. 되게 약해 보인다? 하긴 리더가 완전체였으니까. 같은 완전체면 안 되지. 아, 추추몬 이길 수 있겠어? 추추몬 아무리 봐도 아닌데, 내 생각에는. 아주 10점 어떻게 먹냐? 얘를 보내지 말고 그럼 이걸 먹죠. 왜 안 먹고 왔는지 모르겠다. 얘는. 내 생각에 중앙을 치토세가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올라갈 건가? 아니네, 오늘? 아니, 의외네. 이렇게 먼저 때리면 먼저 치고, 붙는 녀석이 선빵을 때리면. 아, 우리 똥 위험하죠. 아, 우리 똥 많이 위험하죠. 아, 똥 빠져야겠는데? 아, 어떡하냐? 근데 이거 코멧 해머가 괜찮게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어, 조합은 괜찮다. 관통 넣겠습니다. 아, 둘 다 셋 다 무리고 바이러스 비슷하겠죠? 방어력은 얘가 더 튼튼해 보이니까 얘를 관통을 주겠습니다. 한 방에 죽여줘 제발. 아, 답도 없다 진짜. 메가파이어 믿습니다. 아, 강하죠. 주고받았고요. 선배만 믿어. 선배만 믿어. 어, 선배 레벨 30입니다 가운데가 센터가 대장이었구나. 추추몬은 레벨 몇일까? 오와, 황금 아르마몬 제 체력이 엄청 많네요. 엄청 센가 본데. 그냥 전형적인 성숙기죠? 어, 근데 능력이 되게 좋다. 차지필드 정도면은 거의 궁극체 기술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올려주는 거기도 하고. 뭐 쓸 필요는 없죠 여기서는. 아, 어떻게 때려야 되나. 어차피 다 땅이네. 이거 때리는 게 맞네. 이거나 이건데 이게 확실하다. 또 무속성이라서 좀 약한 애를 때리는 게 낫겠죠? 다른 애들은 이제 바이러스랑 백신이니까. 하코몬이랑 유니몬으로 얘를 잡을 수 있으면 다른 애 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유니몬이 먼저죠. 그럼 이렇게 때리자.
해머. 아 미묘하죠. 미묘합니다. 홀리샷. 홀리샷 좋아요. 회복 능력도 쓸만하겠다. 솔직히 잘 안 쓰였는데 아이템을 여기서 못 쓰니까. 아 미묘합니다. 강력기 있니? 어 강력기 있다. 어 필살기가 더 약해. 극혐이고. 오션 웨이브. 아 리더 좀 실망인데. 우리 차례. 못 밀어낼 것 같거든요. 저기 하얀색 데블몬도 있고. 하얀색 데블몬은 고정 데미지 아니었나? 그냥 데블몬보다 훨씬 약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못 밀 것 같거든요. 아 어떡하지? 여기 못 가잖아. 무조건 가야 되는 건데? 져야 돼? 한번 한 10? 15? 35? 아니 35인데 체력이 500이야? 아니 35라고? 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아 물리공격 개통인가 보죠? 배틀멤버 어이 혼자면서 배틀멤버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 오히려 얘가 쌍두형일 것 같은데 얘를 보내주죠. 크레센트 리프. 아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스 아처리 2. 어? 할만하다? 아 다음에 내가 후궁인데 이게 잠 걸리는 거 아니야? 아 얘 때문에 못 지나가는구나. 아예 앞에 막고 있으면은 보내주자. 우리 똥 못 움직이죠? 와 너 마더 진짜 없다. 어차피 이거 때려야 되니까. 얘는 좀 아끼를까? 이거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껴서 쓰겠습니다. 아 좋아요. 오션 웨이브. 아 버튼만 하죠. 어 굉장히 접전인데? 왜 이렇게 접전이냐? 일단 얘 보내고. 백신. 아 좋습니다. 저건 뭐 강력으로 잡겠지? 강력 되겠지? 그래. 보내줘. 좋아 자리 뺏고. 아 좋아요. 굉장히 전투 길죠. 편집 욕구가 자극하는 전투입니다. 오 회복을 쓰네? 내가 공격을 안 한 걸로 기억하는데 회복을 쓴다고? 아 메가파이어. 아 다음 편에 잡긴 하겠다. 부활하고. 아휴 쉬라모니 극혐이네. 리프. 아 좋습니다. 이거 미스 뜨면 미치겠다. 미치겠어. 워터. 어, 난이도가 되게 타이트하네. 어, 전작엔 아니랬던 것 같은데. 위는 뭐 자연스럽게 뺏을 것 같고 그냥 앞 눈앞에 있는 거 하나씩 뺏으면 되겠다. 아 마나가 부족하다. 엑셀 부스터나 버프기는 아예 소용없겠어? 아 이거 뺏어도 이기네. 쟤네 오는 거 생각하면 그냥 이거 일로 두 칸 가야 돼. 아 일로 와봐. 21. 괜히 칸 뺏겼다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좋아 좋아. 킹만해 킹만해. 될 것 같다? 미스만 안 뜨면 제발.
이거 다음에 그 선배가 잡고 와 진짜 약하다. 너가 5점 먹으면 딱인데? 선배가 잡는 걸로 치고 아, 선배 굳이 안 잡아도 너도 보내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5점 네가 먹어라. 아 괜히 쟤랑 싸우게 했네. 어쨌든 경험치 아 좋습니다. 한 번에 14레벨 된 거죠? 야 데미지 16업 고생 많았다 해도 참 14 강화고발 후디에 나 아, 제발 에리카 쟤는 안 꼈으면 좋겠어. 35 추춤은 충격적이다 진짜. 재밌는 사람들이네요. 인호대는 승리인가봐. 자성스러워서 또 올거야. 가서 망을 봐줘. 전투는 이거 하나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린 얼마 전에 만들어진 팀이라 용병을 고용해뒀어. 아, 또 있나보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지미켄 아냐?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음 어떻게 될 것인가? 에덴 계정이 정지됐다고 하더라. 지도실에 불려가던데 해커가 아닐까 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 쿠라치 괜찮냐? 고마워. 서버 복구해준 거지. 참 비겁한 놈들이야. 우리는 같은 중학교 출신이야. 같이 프로그램 짜곤 했는데 경쟁하게 되면 세도가 험악해졌어. 나는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봐. 너 어느 고등학교니? 바로 터져줬죠? 다행이죠? 민망해질 뻔했죠? 그 녀석이 상대팀에 빨리 돌아와서 크악 신혼놈의 저지른 짓을 방치할 수 없어. 아 근데 지미켄이면 안 되지 않나? 어 여기 도미네이션이야? 지미켄이면 지금 이중 스파이 중이기 때문에 하청의 이중 스파이. 우악 이번에 우리 승리로군. 뭐야 늦었잖아 너. 아 류지가 고용돼 있었어. 그렇게 됐다. 리더가 이쪽에 싸워줄 줄이야. 아 좀 조금 곤란한데? 1승 1패 멋지십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스컬그레이먼 데리고 다닐 걸 그랬어. 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무사수행인 거지. 가끔 이런 의뢰도 받아야 돼. 야 리더 자리 내려와라. 성숙기로 패줘야겠어. 아 그냥 똥몬 뺄걸 그랬나? 아 네 근데 류지는 사이버드라만 쓰니까 상관없을라나? 오히려 쓸 수도 있고. 아 도미네이션 배틀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두 분의 멋진 싸움을 보니 너무 바보같이 느껴져요. 테크니컬한 전투 방식 정말 훌륭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난 어떻게 돼버렸던 모양이야. 정승동당에게 시합하고 싶어. 보수는 제대로 지불할게요. 아휴 의뢰인이 끝냈으니 끝난 걸로 치자고. 우리끼리 결판을 내보자. 아 경험치 받으면 나야 좋지. 결판을 내자. 리더직 내려와라. 네 진짜 실력을 보여줘. 나는 이 녀석들과 짜겠다. 아. 실험원들과 짜겠다는 거죠. 자 빨리 붙읍시다. 아, 레벨업 했기 때문에 아까랑은 급이 다르지. 똥모는 안 세졌지만 오히려 류지가 낫겠다. 내 상대는 그래야지 더 낫겠는데.
40턴 이내에 35포인트. 유지 3마리 들고 있네? 아... 너무 싫다. 어 뭐야. 아 관통 데미지 있어. 물린데 아씨 여동생으로는 절대 못 이기지. 두 마리짜리가 예. 오 정면이네. 오 괜찮죠. 쟤는 상대하기 아주 괜찮죠. 류지를 버리고 류지 10점 존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 내가 쓸지 얘가 쓸지가 문제네. 내가 더 세겠지. 쟤는 저 샤코문이 약하니까. 여자애를 오른쪽으로 보내서 점프 쟁탈전을 해야겠네요. 아 느낌 안 좋다. 5점 뺏고 가죠? 어차피 성공 맞아도 안 죽을 테니까. 너는 앞으로 가서 특 볼 게 없네? 아니 여기로 올라가야 되니까 앞으로 가. 유진은 쟤한테 마크 시키고. 아 여기 갔다 일로 갈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점수 하나 더 이득이니까. 어? 대기를 한다고? 아 점수 너무 센데? 일단 뺏고 생각하자. 응가 던져. 아 너무 약하죠. 극혐이죠. 제발 맞아라. 오션 웨이브. 아 진짜 아프다. 아 과하네. 너가 아 이거 미묘한데 추모도 잡을 수 있나? 잡아지면 뭐. 아 너무 싫다 저 조합. 그냥 딱 보기도 싫다. 이거 둘 보내야겠지? 아 좋아요. 정신 못 차렸죠? 턴 돌아오긴 하네요 저래도. 아 애매하게 치는 것보다 아 좀 효율적으로 때리고 싶은데. 얘 때려봐. 쳐보면 알겠지 뭐. 유니몬 믿습니다. 아 괜히 믿었구요. 망했죠? 아 그리고 아 너무 역겹습니다. 그래도 너무 약하다. 아, 찌꺼기 삼형제가 진짜 약하네. 추추몬이 때리기도 애매한데 양념을 너무 애매하게 쳤어 내가. 일단 5점 먹고. 아! 어? 이동한다고? 10점 존에서? 아 앞에 추추문이 없어서 그런가? 아 이거 좀 아픈데? 어 굉장히 쓸데없는 짓 했죠? 이거 버프 유지가 되는 건가 혹시? 아... 유니몬 효과 볼 때 잡아야겠지. 관통 데미기도 하고. 어 세다. 그래. 아 일단 하나 보내고 가면 나쁘지 않죠. 아 굉장히 애매하게 돼버렸어. 보낼 수 있지? 그렇지. 믿고 있었다고. 바로 쳐내고. 5점 먹고. 아 좀 잘 짜야겠다. 일단은가. 와 너무 약해.
파이어. 아 너무 약해. 와 너무 약해. 어 못 죽이겠는데? 일단 이거 여동생을 죽이겠어. 여동생은 한 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500이다 체력이. 아 걱정됩니다. 너가 자역 치는 게 제일 효율이 좋긴 하다. 아 괜찮게 쓰네요. 샤코먼으로 딜이 나오나? 레이저 한번 갈겨볼까? 아 좋아요. 아 딱댐 나오면 좋겠는데. 아 좋아요. 끔찍한 녀석만 남았죠? 유니몬인가? 아니네. 아 너무 빡세. 일단은 여자애 보내야겠다. 차라리 여자애 보내는 게 낫겠다. 마침 턴도 되고. 추추몬이 의외로 의외로 바깥 파는 부분. 제발. 어 그렇지. 어 의외로 바깥 파는 부분. 역시 벌레야 강해. 5점 뺏어왔고. 아니 움직이질 않네. 되죠? 그치 그치. 아 근데 이거 이거 좀 아닌데. 샤코먼 때려 차라리. 아 그렇지. 메탈 캐논 버틸 수 있나? 와 이놈 물건이다 이거. 이거 물건이다. 어떡하지? 못 쳐놔야 되는 거지 내가? 아 못 쳐놔야 돼. 진짜 못 쳐놔야 되지. 얘 치는 게 낫지. 얘가 훨씬 약하니까. 딜이라도 좀 줄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해놔야지. 와 전투 길어졌다. 너무 싫다. 풀딜 넣어도 안 죽는다는 게 너무 싫어. 만원은 달아가는데. 한번 좀 도박을 해볼까? 관통을 좀 해봐. 그린 플레어 브레스. 아 노답이죠. 안되죠 딜. 버프를 걸어놔야 되나? 아 잘 계산해야 되네. 얘를 이길 수 있으면은 얘를 이기고 먹는 게 아싸리 난데. 일단 먹어. 어차피 류진은 쟤 노릴 거 아니야. 너는 작은 점수 노려야지. 여기 길 틀어 막고 있어. 좋아. 준비가 이. 아 옆까지 들어갈 수가 없네 주인공으로. 류지를 노리는 게 맞겠구나. 류지를 노려야겠네 류지를. 아 그리고 추추몬이 체력이 500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튼튼하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류지를 노려가지고 점수를 쫙 빼서 올라가야 되네. 근데 류지를 노리는 동안 내 5점 존으로 들어갈까봐 그게 무섭네. 키토세로 10점을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싫다. 유진 이길 수 있을까? 아 방어력 올리지마. 어차피 10% 올리는 주제. 하 몇 턴인데? 34턴이야? 나 설마 수련해야 돼? 이거 킨지 얼마 됐다고? 일단 5점 뺏어와. 주인공한테 두 턴이 있으면은 먹을 수 있는데. 아니면 치토세를 돌리던가. 치토세를 돌렸을 때 류지가 내려오면은 그게 문제라서. 아 일단 그냥 때려봐 너. 잡았다. 일단 35턴 선에서 4점 차.
와, 이걸 매겨야 되는데. 오! 얘를 아, 너무 싫다 진짜. 아, 버프 안 되네. 버프 왜 건 거야? 속을 뻔했네. 아, 아르마지몬 진짜 튼튼하다 근데. 아, 될 것 같기도 하고. 10점을 5점을 포기하고 10점을 가져오면은 괜찮을라나? 아니면은 1점씩 뭐 티끌 모아 태산해야 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1로 빼고 32점. 아, 이거를 먹으면 딱 두 칸으로 와서 이쪽으로 온다고 치면은 넌 되기나 해 그냥. 두 턴이 나오느냐인데 이게 안 나오는데 무조건. 준비가 이. 아유, 아유. 그냥 고기 방패야. 벌레 방패야. 벌레 방패. 내가 빼면은 분명 5점 먹을 테고. 죽여도 턴이 안 나오고. 그럼 5점을 버리고 류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한 칸 올라가고 올라간데 5점. 5점 먹고 5점 뺏기고 5점 6점. 아, 아슬아슬하게 될 것 같기도 하다. 문제는 류지를 이겨야 된다는 건데. 아, 이거 이걸 쳤어야 됐네. 그러면은 얘가 데이터니까 일단 보내. 야, 독하다 게임. 류지를 때리게 만들다니 결국. 아, 40턴인데 지금이? 졌잖아. 아, 아, 잠깐만. 와, 이거 실화야? 똥 빠져. 나 똥이 빠져. 아, 참. 아, 아, 너무 끔찍한데. 믿는다. 천사, 널 믿을게. 와, 이거 류지를 잡는 게 맞겠다. 점사에서 류지 죽이고 류지 나오는 입구를 틀어막은 다음에 다른 애들 사냥하는 게 맞네. 류지를 잡는 게 포인트네. 잘 만들었다. 류지랑 안 싸울까봐 역겹게 만들었다 이거지? 와, 독하다 독해 진짜. 추추모는 계속 리필하고 죽으면은. 40턴이 되게 짧다. 엄청 길 줄 알았는데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40턴 이내라는 조건 자체를. 이 짓을 한 번 더 하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네 진짜. 와, 문제는 류지를 때리면서 올라갈 때 다른 사이드 애들이 어떻게 할지가 문제인데. 일단 류지를 죽이는데 집중해야겠다. 가는 길목이라서 어차피 이걸 먹을 필요가 없었네 나는. 그냥 류지 점사하는데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아, 혼내줘. 동생인데 좀 봐줘라. 먼저 선빵 칠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데이터를 때렸죠? 이번은 데이터죠. 아우, 되게 세다. 추추몬 죽어도 돼. 딜이나 누적시켜놔. 어, 류지가 트럭이네. 야, 리더의 자리는 아직 내가 못 가져오는 건가? 디지몬도 되게 좋은 거 쓰는 것 같아, 치사하게. 동생 패러 가냐? 와, 동생 패러 오는 것 봐.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동생이 맞는 게 낫죠? 죽겠다, 죽겠어, 동생. 아, 차지를 하네. 버텨줄래? 와, 버틴다. 야, 대박. 한 대 더 칠 수 있지.
아 너무 좋죠. 이러면은 완전 이득이죠. 양쪽 올리고 양쪽을 올리고 한 턴 내 잡으면은 얘네가 이거를 먹어서 10점을 먹어도 안지죠. 어 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맞춰놨다고? 실화인가? 미리 긁어놓고 백신 긁어야죠. 아 이지 못 잡으면은 진짜 진다. 야 이거 대충 막해서 그냥 아무거나 키워도 이겼었는데. 유지한테 10점 빨리 강탈해. 빨리 강탈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한다고? 와 진짜 유지 싸움이네. 아 이렇게 들어와주면 더 좋죠. 아, 무조건 깰 수밖에 없구나. 이러면은 그냥 아예 안 때려주네. 이럴 거면은 그냥 추몬으로 우리 쪽 필드만 다 장악해도 됐겠다. 양념 어차피 잡아야 되니까. 아유 아주 그냥 지랄 났죠. 효과적으로. 아 너무 아름답죠. 되냐? 어 좋아 아름다워 아주. 둘이서 때리면은 저거 사이버 드라마 하늘 못 잡겠어. 아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네. 아 이겼다. 죽어야겠다 너. 관통 데미지 그냥 박아.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선택지가 별로 없다. 아, 딱 각 나오죠. 아, 엑셀 부스터를 쓰네. 미친 게임이네. 이거 되나 근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튼튼하네. 아 뭐 어차피 다음 턴에 깰 것 같긴 한데 안 돼도. 어. 와 대장은 대장이다. 어? 대장직은 치토세한테 줘라. 아싸. 와 유지를 굳이 유지를 잡게 한다. 이거 조금 스펙 밀렸었고 만약 얘네 넘어오는 거였다 평범하게 그러면은 타이틀로 돌아가서 레벨업하고 왔어야 됩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제법이군 완패다. 와 진짜 3대1로 싸우게 만들었네. 실력차로 보면 거의 3대1 시합이었던 기분. 야 이게 진짜였어. 미시마 아우로 삼아주세요. 야 리더 오늘 자존심 회복하고 가네. 마스터 디스크. 어우 야 마스터를 주네. 1승 1패 1무라는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두 학교의 승리입니다. 박수를 쳐주세요. 의뢰비 받았고 우리 입장에선 나쁘지 않지. 아 나 이거 좀 먹어야겠다. 유산균 골드. 개운한 얼굴 하고 있네. 개운하지 않은 얼굴 하고 있네. 개운한 얼굴 하고 있네. 기분이 좋아 보여. 꽤 달라 평소랑은. 굉장히 즐거웠던 느낌인걸. 당연하지 리더의 자존심을 회복했는데. 너무 쩔어보진 마라. 어유 맛있다. 아 유산균 이렇게 맛있는데 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은 거야 여태까지. 와 나 진화 시켜야 되는데. 30까지 올려야 되죠. 큰일났네. 류지한테 온 통신이다. 나다. 에리카의 방으로 집 앞에 새로운 의뢰가 왔어. 자신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수련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방으로 끌고 갔죠. 잭슨에서 의뢰가 왔어. 이걸 봐줘. 아 메인이라서 더빙이 되어있네요. 잭슨から 리한샤가 出たことは 君たちも知っているね。 彼らの名はチームデモンズ。
ジミー剣を中心にした新しいハッカーチームだ。確かな筋から入った情報によれば、彼らの裏切りには影で糸を引く者がいたようだ。その人物の名は岸辺里。神城だって。彼女はおそらくハッカーたちの力を利用して神城を私物化しようとしている。君たちにはその証拠をつかんでほしい。この先はただの長話だ。 早い話が、神城のメインサーバーに潜入して、여기서神城の不正を証明するデータを奪ってこい。이겨도ということだ。リエが회장이랑재혼하지않나요？ 승리가없는게미래에보이잖아。너무끔찍하다。아발론서버주도팀이깨졌던곳이죠。안심しろ。유고から神城前社長の娘神城優子に接触しろと言われている。彼女なら協力してくれる可能性があるそうだ。接触方法は。チトセへ맡기지。お前はね。もう大丈夫。もう잠이나자고。オッケー。난나간다。나는수련할거야。다꺼져。에리카。에리카얌전히있어야돼。왜시보야에와있는거야？내가教えてやろう。くどき落とす。カミシロユコル꽂아서함락한다。彼女にしま。やあ、ユコ。やだ。ありがとう。そう。やあ。と。빨리수련해야돼。그만떠들어。이번에내생각에메인하면집니다。진짜로。너무타이트했어。実はな。예전부터그녀를체크해뒀지。なんだその目は。いや、彼女はカミシロの関係。カミシロ의관계자라고。とにかくだ。自宅を張るなんざも。나쁜짓은안하고헌팅하면경박해보일지모르지만일단카미시로를아얘가얘가노키아역할이네극혐이네말더럽게많네진짜별내용도없는걸첫심부름첫헌팅은누구나하지ナンパに人の数だけ恋の形つまーりだが当たって砕けろというわけで일단헌팅을하겠다는내용을더럽게오래말하고있죠저거를아니서브퀘스트그걸더빙을안해놓고저걸더빙했다고저기가서타면시작인데거기갑시다나카노가서컵을한번하죠시부야였죠이번에까먹지않게잘기억해야됩니다와근데저게배틀이너무충격적이다아이템을못쓰니까아큰났네아나디지랩가면은그돼있을것같은데이제그조사저번에헤드웃꿨었죠나에덴으로왜가아여기서도저안경표시가나오는거로그아웃편성은입니다아근데이게더낫겠지이렇게하겠습니다관통데미지는너무약하다지금은아니면은2에서너프를받는다던가뭐그런게있는건가여기왜왔더라기억을잃었습니다어떡하죠여기왜왔죠 아디지팜아이런거원한게아니야아이씨적자잖아이러면개발해불소생하는거나스프레이를받아줘야되는데겸쭉빨아가지고뭐진화시켜서뭘하든하겠습니다지금스펙이어느정도나오죠그레이몬이그레이몬데미지가굉장히낮죠스쿨그레이몬1레벨부터200이었는데아주많이부족합니다개수도낮은데심지어스컬그레이몬이정말강했어아망했다어떡하지 어떡해진짜어떡하지나아일단가봐모르지또부터봐야아는거지성숙기로는힘들것같은데
미러요. 어떤 오네상 와래. 예경 누님이다. 아노, 게산. 나? 난노. 하이. 오차? 아, 이제 맡아서라. 에? 本当ですか? 오. 渋谷? 에? そこの角を曲がって。 そ、そ、 あの、 俺 お姉さんとお茶しに行きたいんです。 は? あ。 おー。 아, 나 이런 일본 개그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빨리 빨리 스토리 진행해. 다음 게 성숙기 아니었나? 거기서부터 경험치 진국인데. 아, 그걸 안 내줬네. 뭐 어쩌라고 이제. 뭐 왜 넣는 거야 저 이벤트는. 여기다 여기 여기다. 헌팅 그만하고. 뭐야? 더빙 안 돼 있는 거야? 와, 레전드. 근데 너 왜 여기 있냐, 제작? 오치코무 있다더라. 자, 오마이 何をどかりにさっきの彼女は失望さん 음식점으로 보냈죠. 나카노 음식점 됐고. 君もビッグな人物になる気配を感じるね。 아, 그런 거 말. 아, 아, 미묘한데. 아, 미묘한데. 아, 칩을 줘. 에이, 칩 같은 거 하나만 주면 얼마나 좋아. 나카노 음식점으로 가라 그랬죠. 사태도 빙가 넷토노가 요시 시범을 보여주마. 김이 가와이 오차 소레나라 아 그만해. 아토와 오마이 레벨업할 껀덕지나 줘나. 데이터를 하나 껴야 되나? 파티. 마에니 오아이 시마시타요네. 스키난데스카? 단팥. 아타시모 스. 소노코. 센트럴. 요이모노 시라나카타카라. 시라나카타. 콘도와 아타시가. 코코노 오무. 휘핑크림이 올라가 있는 오믈렛과 오므라이스가 나옵니다. 표절 곱빼기 세트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다. 메탈 그레이몬이 더 셀라나? 스컬 그레이몬보다. 스펙을 봐야 알겠네. 다음 기회에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죠. 엔젤몬은 이번에 데이터가 될 거니까. 거대 오므라이스. 거대 오므라이스를 먹었다는 거죠. 와, 진짜 이거 왜 넣어놨냐 이런 거. 어, 씨, 너무 싫어 진짜. 재미도 없고. 유고, 나는 사실 그래. 아카운트. 계정 소중하게 써줘야 된다. 카메시로 6호의 계정을 입수했다. 좋아요. 사장님 계정 얻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이야, 마사카 유고가 사기니 하나시오 つけていたとはな. 소레나라 사이초카라 普通に 하나시카케레바 요갔다나. 이야, 돈마이 돈마이. 아, 소, 소다 류지. 오조노 요소와 도다. 아래카라 단마리다. 아라라, 스까리 고기겐 나나메카. 도모아레, 아카운트와 테니 하이타. 사바 신류 하지메르소. 아,
나도 오므라이스 먹고 싶다. 근데요. 標的の データの目処はついてるのか? 이번에 해물찜을 먹고 왔습니다. 유고からの 依頼は シベリエと ハッカーの 유착을 証明できる 何かであって 저 구체적인 データじゃない. 연천에 해물 갈비찜이 있었어. 갈비가 들어간 해물찜을 먹고 왔죠. 아바론 서버에 말웨어를 시작해. 그리고 카미시로 메인 서버인 아발론 서버에 악성 코드를 설치한다. 근데 아발론 서버 굉장히 셌던 걸로 기억하는데 갈 수 있나? 너는 서버에 침입해서 신입을 졸업시키기 위해서. 자, 자리로 가. 준비한 대로 시작한다. 位置に着いたぜ。 始めろ。 카미시로 6호의 메모리를 시작합니다. 아바타 로그인합니다. 혀가 막고 있네. 어, 들어왔다. 내 뒤집어 쓸 수 있나 이걸로? 가오가 니야게테루. 君に 言われなくても ちゃんと休んで分かってる。だから 내 분신을 준비했다. 마누모와 와카라나이 코토가 아타라. 벌레를 데려가라. 요로시크네. 맡아세테. 驚いた. 에리카의 기억から 하킹의 스킬을 가끔 ついでに 喋れたから. 아. 아. 벌레가 해킹해 준답니다. 와, 다재다능 벌레. 실도 품고 영주실도 뽑고 해킹 기술도 있고 레벨도 35. 아발론 서버로 향하자.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아, 뭐 밑부터 시작하겠는 거겠죠? 뭐 약한 애들부터 잡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 넣어가야 되나? 메모리 좀 남은 거 같은데. 10 남았죠. 넣어야겠다. 넣고 가자. 사실 넣을 거 없는데. 넣을 녀석이 없긴 하거든요. 데이턴 진화시킬 거니까 그냥 청을 넣겠습니다. 코드라면만 둘이나 있네요. 바이러스만 잔뜩 나왔으면 좋겠어. 아발론 서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용모가 생기면 말씀해주세요. 바로 왔네요. 중심으로 가자. 여기 뒤집으면 강력하니까 긴장을 풀면 안 돼. 에리카가 아는 건 나도 안다. 에리카는 그걸 어떻게 알아? 아, 옛날에 와봤나 보구나. 그 주도 그거 때. 아, 방금 뭐 중요한 거 넘은 것 같은데? 에리카의 병이라니. 아, 머리가 머리에 이제 뭐 리미터가 해제돼 있어서 그 부분을 컴퓨터로 이제 좀 연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완화를 한다고 해요. 이게 게스트로 나오나 보다. 35짜리 추추머니 희귀한 풀 타입이면은 풀이 뭐지? 물에 쓴 건가?
번개일 거 아니야. 풀은 뭐에 쓴 거지? 아 이거 속성이 너무 헷갈려. 차라리 포켓몬이랑 똑같이 해놓으면 더 좋겠어. 메달 같은 거 먹어주고요. 아 나왔으면 좋겠다 디지몬. 레벨업 해야 돼.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이거 아니지. 아 좋습니다. 아 심각하게 미묘한데? 아이템 먹어야 돼. 나와. 아 잠깐만. 아 얘는 관통 데미지가 먹힐라나? 때려보면 알겠지? 관통 데미지가 낫겠다. 녹이었죠? 20% 완료. 어, 좋아요. 와, 관통급이네. 하드브레이크 써. 하드브레이크 쓴 동안 코드라몬이 마나 다 쓸 때까지 때리는 걸로. 계속 써. 20% 깎고 코드를 한번 때려주면 좋겠다. 어 그냥 그 차지할 걸 그랬나? 어야 아픈데 청으로 해야겠죠? 데미지 생각하면? 부스터. 와 회복 매겨야겠다. 죽겠다 이러다가. 스프레이 열심히 개발해놓은 거 사용해줍니다. 체력을 훨씬 넘게 채워주죠. 필중 방어력 10% 내린다. 아 좋습니다. 아 강합니다 아주. 마로시 2. 응가 던지고 두배 파이어. 아 나 근데 곡을 뭔가 안 어울린다. 곡을 빼야겠다. 거슬리네. 아 경험치 너무 안 주는데. 곡을 하면 뭐 능력치 주는 것도 아니고 이씨. 해제. 저장이네. 어? 메모리업이요? 와 너무 좋아. 미쳤어. 되게 좋다. 코드라몬 자체가 되게 좋다. 사기 디지몬이네. 가비시 키시베 리에야. 미아입니다. 아닙니다. 나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와 주인공이랑 추추몬이 표정이 되게 다양하다. 얘네 말고는 다 비슷한데 표정이. 가자 껴. 가
가만 안 둔다. 레벨업도 다 했겠다. 아, 30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아, 5분 남았어? 아, 스프레이를 받아가야 될 것 같은데, 깰라면은. 부담한데? 똥으로는 좀 부담이 있는데? 2터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걸 바꿔두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청이 되게 좋다. 아닌데? 딱 봐도 2터 아니죠? 딱 봐도 센트럴 보이지? 철처럼 생긴 애들이죠? 무슨 속성일까? 똥을 빼고 가자. 방관을 넣어서. 아, 뭐야 갑자기. 아! 아이! 아유! 아유 씨. 하이야! 경치 보너스를 위해서 스카몬도 먹겠습니다. 와, 겁나 약해. 때려봐. 얼마 줄 거야? 오, 1600에 스프레이 씌면은 괜찮죠? 괜찮게 나왔습니다. 레벨업도 다 해서 스카몬만 올려주면 된다. 아, 근데 코어드라몬 얘를 빼야겠다. 바이러스라서. 바이러스 쟤는 마나가 반인데 상관없겠죠. 어차피 이번 레벨업 할 것 같고. 보안 디지몬이야. 나 도우시다 다메. 통과시켜줘. 도우시다라. 신유가 빠르죠 뭐. 어? 아, 악성 코드라서. 쓸모 없죠? 그냥 포션 같은 거로 생각해야 되네. 그 정도 입지야. 가드 차지. 조합은 잘 가져온 것 같다. 얘를 보낸다면. 얘를 보내고 바이러스로 바꿔야 되네. 빨리 보내자. 방어력 높아 보이니까 그냥. 아, 나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가드 차지. 자기만 가드 차지. 극혐이고요. 메가 파이어. 아, 좋아. 여기서 두 배에서 1.5배까지? 너무 좋죠? 와, 미쳤다. 이거다. 우와. 어? 아, 약화시키라 그랬지? 맞다. 아, 바보. 그래서 너희가 딜 받아줘. 코드라몬은 교체할 거고 엔젤몬을 써야 되는지가 문제다. 아, 이제 바이러스 둘로 교체하면 되지. 이렇게 그레이몬은 열심히 해줘. 빠르다. 그레이몬 턴이 안 돌아와. 공격 3. 응가 아, 경험치도 안 줄 거 아냐? 3배 반통. 생각보다 별론데. 데미지가 조금 별론데. 가드로 까야 되나? 악성 코드를 심어놓자. 진짜 뒤지게 맞고 경험치도 못 먹어서 체력도 다 까져 있어요. 임무 완료. 에리카 병 얘기 뜬금없이 해주고요. 에리카한테 묻지마. 대사 길어져.
경험치 좀 주지. 완전체 둘이랑 싸우게 하고. 아, 입국하시구나. 작전 대성공. 고이츠가 入った おかげで 쿠디에にも 기도력이 出てき. 근데 何 그니? 야채주스 하나 마셔야지. 제가 또 작전 성공 몸 건강을 위해 야채주스를 마십니다. 성공 이바이다잖아. 또 それか お嬢も いないし どうせなら ちょっぴり いかがわしい 店でも 당근 사과 오렌지. 야한 가게라도 가자고. 나 お嬢には ちゃんと 声を かけたんだ. 아. 返事は あった? いや まだだんまりか あ、もう やっぱ俺連れてくれ。 ちとせは すごいやつだ。 エリカが初めて懐いた他人で、 エリカと3人でフーディーを。 これは一時期いろいろあって、 今回の仕事 言わなくていい。 俺が知っていると分かると嫌が。 あいつの方が。 아, 중간에 껴서 쓸데없이 무거운 얘기 맨날 하니까 속 뒤집어지죠. 아, 이거는 이제 의뢰하는 거네. 아, 경신단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서브 퀘스트를 안 해서 내가 레벨이 많이 밀리나 본데, 그래도 안 할 겁니다. 절대 안 할 거야. 세 건이라고? 중요가 둘이고 통상이 하나 추가됐네. 황금형 뒤집은 황확장은 해야죠. 하긴 한다. 뭔가 경치도 많이 줄 것 같은데 디자인이. 황금 토니몬인가 연락을 취해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자. 처음 뵙겠습니다. 디지몬의 고민을 해결준다는 사람이 너야? 난 황금 톱니몬이라고 해. 금융기업 서버 말단으로 일하고 있어. 경비주임인 가드로몬 금은 내 동경의 대상이야. 금색의 훌륭한 몸체는 너무 멋져. 두근거린다고. 그런 몸에 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싶어. 나는 훈내기라서 도저히 물어볼 수가 없어. 그래, 맡아주는 거야? 아, 좋아요. 아, 너무 진행 깔끔하게 나온다. 이런 걸 원했다, 이런 의뢰를. 아, 잠깐만, 저거를 내가 할 수가 있어? 해커들이 보안을 강화해놨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 해제해줄까? 아, 잠깐만, 되는 거지? 어, 된다. 딱 된다. 성숙이까지였나 보다. 미션 난이도 좀 있나 봐요. 해커란 거 대단하구나. 보안 디지몬으로 죄책감이 들어. 여기서 금색 가드로몬을 만나면은, 여긴 서버 시험 운영 중이야. 지금이 기회라고. 돈도 좀 뽑아가자. 침입자라고 알리면은 가드로몬이 오지 않겠어. 아, 좋습니다. 바로 진행되지. 오! 서브 퀘스트인데 이벤트가 있어. 영상이. 아유, 실하다. 너 침입자 말고 너 누구냐? 나보자 뭐, 나보다 먼저 달려온 거야, 황금 톱님은? 너랑 싸우려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보를 울리게 했다. 침입자 녀석, 오라를 받아라! 얘는 키워봤기 때문에 방어용이었죠. 가드브레이크 한번 갈까? 아, 좋습니다. 방어를 깝시다, 방어를. 이게 날라나? 아니야, 아니야, 방어 깔 거니까 그레이몬에. 그레이몬 못 빼놓지, 그레이몬 얼마나 센데. 우리 그레이몬은 절대 못 빼놓는다고. 방어력 계속 까주겠어. 엑셀 부스터. 아, 설마 쉽게 싱겁게 죽진 않겠지? 아, 마구마구 방어력 까줍니다. 혼자 나온 녀석은 보통 세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좋다. 근데 필중에다가 방어력 내리는 것까지 있는 거는 너무 사기인 것 같아. 오 겁나 강해. 방어력 많이 까졌죠? 메가파이어. 와 튼튼하다. 까자 까자. 방어력 좀 다 내려버려. 몇 번 내린 거야? 얘 30% 내렸고 쟤 10% 내렸고 40% 내렸고 50% 내렸고 40% 이거 하면 50%네? 아, 체력이 문제인 건가? 왜 이렇게 튼튼하지? 아 계속 내려. 60. 이게 중첩이 어떤 식인지 모르겠네. 와 저 코드라몬 속도 많이 느린가 보다. 70. 그만 내려야겠다. 메가파이어. 와우. 어, 코드라몬 두 번 돌아온다. 80. 죽는 거 아냐? 아 좋아요. 똥 던지기. 마지막은 저 금통덩이에 금덩이에다가 똥으로. 와 진짜 별거 안 준다. 일단 레벨업 했습니다. 나를 끌어내어 쓰러뜨리다니 저기지만 정말 훌륭하다. 아니요 주인님 실자가 아니에요. 자네와 아는 사이인가? 무슨 일이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어. 잠시 모르는 위험까지 무릅쓰면 나에게 묻고 싶은 게 무엇이지? 금색의 몸의 비결을 알고 싶어. 존경하는 디지몬이라서 알고 싶었어요. 비결일 게 없는데? 경비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사실대로 말해. 사실이야.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인간에게 지다니 경비주임으로서 참 한심하구만. 어 근데 진짜 쎘다 얘. 앞으로 매일 정진해야겠어. 경치도 별로 안 좋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주임님이 말을 걸어주시게 됐어요.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줬어요. 어 잘 풀렸네요. 황금의 몸체가 돼서 너한테도 보여줄게. 아 좋습니다. 자 밤에 들리겠습니다. 먼저 하 회복도 하자 그냥. 아 완전체가 돼야 되는데 내 생각에 이거 오 괜찮은 거 나왔다. 하지만 부족하죠. 이 정도로 안 됩니다. 함을 확장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할 수 있다. 아, 두 번밖에 못 해. 5만 원 써. 아이, 아, 그만해. 그만 들어가. 5만 원 써야 돼. 5만 원. 와 진짜 비싸다. 이거 클리어하고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비싸긴 하네. 두 개만 더 확장하면은 이제 개발도 나온다. 개발 나오면은 저 똥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드디어. 얼마 안 남았어. 코드라몬들도 진화해야 됩니다. 뭐가 할 수 있니 이런 것도 있어? 한번 해봐야겠다. 어? 너는 다 그거네. 아 너는 근데 이거 한번 해야 되나? 우정이 부족하세. 코드라몬은 진화 안 시켜도 뭔가 꺼둬놓은 보리자루 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어서 좋다. 세이브 하겠습니다. 아 벌써 2시간 아니 1시간 20분 했군요. 깜짝 놀랐네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체력 조절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3시간으로 제한해놨거든요. 모바일 게임도 해야 되고 쉬고. 예물의 칩을 주던가. 확 어 이거 싸다? 아 쓰레기. 아 돈이야?
일단 난이도 쉬운 것부터 하죠. 최근 거리에서 이케부쿠로 출몰한 수수께끼 마스코트 캐릭터 네비씨를 찾아주세요. 예이. 한가리 선물로 드는 네비씨. 에덴의 마스코트 캐릭터가 네비씨입니다. 에덴하고 뭐가 다른 걸까? 정보를 모은 데부터 시작해보자. 주변에서 정보를 여기서 모은다고? 아키하바라 가서 모으는 거 아니야? 아키하바라겠지? 일단 숍. 아 커피! 일단은 어태치부터 해결. 나 마스터 디스크인가 그것도 있지 않나? 잠깐만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좋은 건데. 아 쌍두형인 엔젤본 주고. 네가 받는 게 낫지. 관통 잘 안 칠 것 같은데 나 내 생각에는. 그냥 이거 얘 주겠습니다. 얘가 너무 좋아 방어력 깎는 게. 솔직히 얘가 있으면 녹도 크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터가 방어력이 너무 높으니까. 어우 너야? 네비씨에 대해 알려줘요. 아 여기서 들을 수 있다고? 아 저기 있네. 아 시점 잘 짜놨네. 이거 모르고 지나갈까봐 짜놓은 거구나. 세이브 먼저. 딱 봐도 없죠 저기. 그럼 나가서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나카노도 한번 들려서. 아... 이 델라나 해야되는데 진짜 해야되는데 이거. 아 비켜요. 아, 길을 막어 사람. 저 안 먹었네. 아 SNS에 올렸더니 반응이 좋았어.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케부쿠로로 가봐. 아 알겠습니다. 여기가 이케부쿠로였구나. 목된 장소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아 쉽게 발견될 리가 있나. 와 번역 잘한 것 봐. 진미켄 아니야? 아, 그래, 기분 나빠. 아, 빨리. 아, 뭐야, 도망가야 돼? 아, 뭐야, 이게. 여기 있는 사람한테. 아, 이 경찰이 아니구나. 경찰인 줄 알았네. 뭐야. 네비씨야. 공포의 마스코트 네비씨. 얘는 이제 오컬트부라고. 1화 제가 편집한 1화 분량에서 통편집 당한 애들인데 사이버슬롯에 나왔던 녀석들입니다. 이렇게 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아무런 정보도 안 주고 스토리랑 전혀 무관한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제 통편집을 했었는데 또 이러네요. 그쵸?
얘네는 스킵이야. 아 꺼져 좀. 아 쟨 또 뭐냐? 메인이니까 메인이랑 연관된 중요 퀘스트로 나오니까 뭐 이, 등장하는 의미가 있는 녀석이겠죠? 아, 쌍. 왜 넣는 거야 이런 이벤트를? 신발 가게 근처에서 봤다고? 신발 가게 어딘데? 게임센터 근처 저기. 신발 게임센터 여기서 어떻게 찾아 목격자를 길이 막혀있는데 돌아가는 건가? 아예? 완전히 놓쳐버렸어 모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아 얘네가 왜 모드에 포함되는 건데 아이고 포기할까 보냐 반드시 정체를 폭로해주겠어 해산 물론 부장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 후디의 사람이었어 내 의뢰를 받아준 거지 황금 영여명의 부단장 닉네임 알아보기 어려웠구나 황금 몇 명이 아 서양사는 오컬트의 보물상자라서 나 걔네 내비코한테 쫓기고 있었어 어? 끝난 거야 그러면은? 아 뭔데 이건 또 아 진짜 나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어 어렴풍이 지나면 느낀 게 있지 터무니없는 것에 편린을 건드리고 말았다는 걸 아 뭐야 또 야채 주스를 마셨더니 손이 찝찝하네요 손 좀 닦고 오겠습니다 저걸로 메인이 진행되는 걸까? 이러고 랭커 업 초급 해커가 됐습니다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겠지? 중요? 아, 잠깐만요 일단 빼보자 한번 해야 되네 너무 주는 게 빈약해 좋은 걸 좀 줘 참나 아 진짜 이상한 도둑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도둑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밝혀주세요. 아무것도 안 훔쳤으면 도둑이 아닌 거 아니야? 전님 뭐야 작업하느니 호화롭네. 수족관이야. 관장이야. 그레이는. 경찰은 너무 평범한 사건이라 패스한 거야. 불법 침입이 뭐냐 그냥? 모두 수고한다. 여기 관장이다. 관장님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 물고기를 도둑질한 게 맞네 그러면은 횟집 하나 보지 초밥집 아니야 초밥집 가면 아니야 초밥집 초밥집에다가 메가바이어 한번 날리고 오면은 끝날 것 같구만
살아있는 상어를 훔쳐간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상어도 있구나. 아 그렇군요. 저도 몰랐습니다. 상어는 다 큰 줄 알았습니다. 궁장어, 해파리, 거미개, 벤자리. 아, 아닌데 30cm면 큰 거네. 아, 그 정도 상어는 맨앤와일드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 30cm면 엄청 크고 난 3cm 한 송사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30mm. 아, 물고기를 훔쳐가고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도난을 하고 1시간 뒤에 돌려놔서 1개월 동안 도둑질을 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아 되게 이상한. 물고기 디지몬이 범인인 거 아니야? 무슨 목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조사하는 게 경찰 일이잖아요. 이런 것 우리한테 맡겨놓고 정시 퇴근한단 말이야. 분명히 불법 영득의사라고 해. 훔친 것을 돌려준다. 너희에게 의뢰를 넣었어. 수족관은 조만간 리모델링이 될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밝혀내면은 우리가 이제 잡으면 된다. 존내 뻔뻔하네 진짜. 수족관 보안은 최신식이에요. 에덴의 우수한 해커가. 그런 범행을 나쁜 놈도 아니다라고 말한 거야. 너희에게 해결을 부탁할 아니었으면 너희에게 해결을 부탁할 리가 없지. 누군지 밝히고 범인을 잡아주세요. 아 어떻게 생각해? 거절하고 메인 하고 싶은데? 거절하자 우리. 아! 아! 아... 의견 왜 물었니?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면서. 킹 받죠? 도난당한 건 다 빠짐없이 돌아왔어요. 늘어난 것은 없나요? 뭐라도 바뀐 게 있는 거 아니냐고. 발견한 것에 손대지 마 라고 말하죠. 범인 정체 알아봤어? 신입분은 어때? 물고기를 정말 좋아하는 범인이 아닐까?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집 연못에서 헤엄쳐보게 하고 싶다던가. 그럼 굳이 돌려줄 필요가 없잖아. 훔치고 기르는 건 역시 어렵다고 생각해서 한 거 아닐까? 약간 이제 애견 카페에서 뭐 개 훔쳐서 예뻐해주다가 다시 돌려주는 그런 마인드. 의정부에 라쿤 카페 있던데. 너 멍청한 짓을 한 것 같다. 시스템 로그 한번 찾아볼까 수족관에? 전내 공간 서버로 엑소스한 모양이야. 로그를 지웠지만 꼬리를 밟히게 되어있지. 위장 경로를 검색해볼게. 이튿날 아가씨에게 맡기고 우리는 침입 경로로 들어가보자. 주소 알았어 오빠. 수족관 백도어 URL을 입수했다. 아 좋아요. 조심해. 왜 쟤랑 썸타는 거야 근데 뜬금없이. 여캐가 쟤밖에 없어서 그런 거야. 이거 추가되는가? 나는 건강한 여자가 좋은데? 케이스케가 저거든요? 왜 내 취향을 고려하지 않는 거지? 디지마켓 한번 볼까? 아 이제 뭐 새로운 거 좀 넣어봐. 오! 있어! 있어! 있는데 별로 안 쓴 것 같아. 있는데? 필요 없는 애들 있죠. 솔직히 디지마켓에서 살 필요가 없어. 가격도 겁나 비싸. 차라리 컨버트가 안 되게 막아놓던가 하지. 그럼 샀을 텐데. 굳이 저걸 왜 사? 비싸게. 컨버트 하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하는데. 이건 뭘까요? 잠깐 이거 뭔데? 뭐 누르는 건데? 아 다리 바닥이구나. 아, 예. 아. 색깔이 달라서.
색깔만 달아도 못 알아보는 나의 모습. 아 혹시 왼 혹시 왼쪽 뚫려 있었나? 아 이번에는 리더가 사이버 드라몬으로 쩔을 해줄 건가 봅니다. 아 그딴 짓 좀 하지 말고 왜 그래 진짜? 왜 버프질이야? 때렸으면 나 만화도 안 쓰고 얼마나 좋아. 야 그 진짜 안 준다. 아, 이 원래 왼쪽이 있었구나. 오, 너무 좋은 거 나왔어. 잠깐만. 디지를 가야 돼. 빨리 죽어. 20분 되기 전에 가서 하나 바꿔 와야 돼. 군사용만 나와봐. 스카몬 너는 그냥 알지? 이제 뼈뼈야. 아쿠아 카드. 꺼져봐. 두 개 더 사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3분 전, 그렇지 완벽하다. 야 이런 걸 주니까 내가 아이템을 안 먹을 수가 없다. 거르고 메인만 하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구만. 아주 그냥 잘 됐어요. 잠시만 종료. 갑자기 메모리업을 너무 줬어. 적당히 줘도 좋은데 어차피 공채까지 달려야 되나? 그거 하려면은 3파전. 아 비켜봐. 컴버터 좀 할 걸 그랬나? 달려. 솔직히 세 마리만 있어도 엔딩 볼 것 같다. 아무리 어려워도 다 끝까지 가버리면 이미. 아우 올챙몬. 저쪽을 봐라. 누군가 있어. 여자인가? 환영해. 너희 경찰이야? 탐정 같은 거야. 나를 잡으려 해봤자 소용없어. 여기까지 수족관 안내해줄게. 여기 수족관이랑 똑같아. 수족관을 복사하고 있었나보다. 이제 공사가 들어가니까 추억의 장소를 복사한 거 아니야? 완벽 제한한... 완벽... 뭐라고 해야 되지? 재현! 완벽 재현한 장소야. 야, 물고기 데이터는 비슷한 거 구현할 수 있는데 왜 훔친 거야? 완벽하게 재현하지 않으면 안 돼. 생물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육하고 있던 거 사용한 거다. 3D 스캔 촬영했을 뿐이야. 너는 불법 침입을 했잖아. 나는 불법 침입이 한 게 아니야. 지문과 해커의 힘을 빌렸어. 해킹은 부자의 취미 자랑인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게 됐구나. 수족과 아름답다고 칭찬해줘서 기뻐. 돈의 힘을 빌려 자체 손을 더럽히지 않고 죄를 타인에게 뒤집어씌우다니 너무 추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호, 첫 유감이야. 첫 손님을 삭제해야 한다니. 뭘까 과연. 오 뒤집어 보여주지도 않고. 아 그냥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울린다 디지몬은. 이 류진님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 데이터 돌이네요. 레오 메탈인가를. 오 이제 쓸모 없으라고 일부러 그냥 그거나 해줘. 차지나 해줘. 이렇게 된 거. 그렇지.
코드라모노를 빼겠습니다. 오라! 오라! 아이스 아처리 2. 저 물고기 되게 잘 만든 것 같다, 디자인이. 생동감이 있네. 그린 플레어 브레스. 와우. 와, 막타 겁나 잘 쳐. 리더의 자질.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이보드라몬이 마지막에 나오겠죠? 그쵸? 리더의 자질. 아, 리더의 자질 충분했습니다. 놀랐어요. 난 말이야, 수족관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뭐야? 그 수족관 도시 최고층 빌딩에 있는 천공의 해저에서 말이야. 여러가지 추억이 있거든.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장소야. 데이트 장소로 껴져 있었어. 카바레나 카즈를 만든대.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 쇼까지 한다더라. 악취라고 생각하지 않아? 시대의 흐름이다. 서명운동도 했지만 사라져버리고 말 거야. 추억이 담겨있는 수족관이. 이 수족관을 내 것으로 만들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었어. 데이터로 남길 수 없어. 마음에 새겨야지. 데이터로 남기는 거야. 뭐 돈 그렇게 많으면 돈 내고 남긴다 그러고 남기면 되는 거 아니야? 뭔 고생을 한 거야 얘네는? 감사는 수족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거라. 아, 피해 신고는 취하했어. 아, 보안이 뚫렸다는 소문은 치명적이니까 그 녀석은 내일이면 석방된대.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실질적 피해는 제로야. 슬슬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 관장에게 연락해줘요. 바로. 나 수족관 갔다 온다. 너희 기다려라. 갔다 와라 그럼. 되게 귀찮은 녀석이네. 찾던 물건 얘긴 했어. 뭔가 발견한 거야. 이렇게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데. 발견된 건 플라스틱 폭탄이야. 외부에서 액수스로 언제인지 발화 가능한 상태였지. 되돌아온 모든 케이스 뒤편에 설치되어 있어. 그래 류지, 어떻게 폭탄이 잠재되어 있다는 걸 안 거야. 계속 생각했습니다. 추억의 자신 향수로 자신만의 전내공과 똑같이 그대로 복사한다. 거기에 자기 자신도 들어박힌다. 모든 작업을 완성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수족관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야, 큰일 날 뻔했네. 야, 감이 좋네. 역시 리더야. 충성 한번 해야겠는데. 어딘가 다른 데서 폭발이 일어날지 몰라. 어디가 알면 한꺼번에 그냥 설명해. 마음에 새겨두고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라고? 이 수족관이야말로 내 영원한 집이야. 삭제 프로그램을 기동했습니다. 데이터는 전부 삭제됩니다. 로그아웃 해주세요. 가상 데이터 공간이 전부 삭제됩니다. 이렇게 빅녀설 매겨주네요. 무서운 해커. 그래서 제가 신경쓰냐. 너에게만은 말해주도록 할까? 아, 여자를 만나러 갔을 때 그 가상 공간의 데이터 전부를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놨다. 아, 이미 설치하고 나왔구나. 아, 기폭장치랑 연동해서 폭발을 누르면은. 나 사실 그리 잘 눈에 안 들어오네. 오늘 왜 이러죠? 그 여자에게 내 마음 전해줬을 거 생각하나? 그 여자는 기폭 스위치 누르는 걸 단념해줬을지 아니면. 아, 뭐 됐고 메인으로 가자고 이제. 아싸. 아, 파막장 하나만 더 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 디즈니는 먼저 갔다 할걸. 갔다가 나가면은 되겠죠? 자, 뭐가 나왔을라나. 오. 어, 흑자죠 이제 슬슬.
한 자리만 더 있으면 돼. 완벽하다 진짜. 에이면은 쓸만하죠? 누가 쓸래? 형이 너가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가 써라. 기술 진짜 없다. 명중률 15%. 아 근데 필요가 없네? 아하하하. 이건 파워드라머한테 좋을 것 같다. 미래에게 물어보자. 사건이 없으면 좀 쉬어라. 무슨 미래이한테 가서 물어봐. 작용단지 또 앵간히 해야지. 얼마나 귀찮겠어. 얘도 바쁜 앤데 길을 헤매고 있는 거야. 아이들이 에덴 커뮤니티 에어리어에서 바통을 버리고 있는 것 같아. 여자아이의 무리한 부탁 때문에 남자가 난처해하고 있나봐. 나 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지? 나고도 1층 엘리베이터 앞에는 여자아이. 너 아는 사이였니? 커뮤니티 에어리어와 나가노. 커뮤니티부터 가보죠. 까먹을 것 같으니까. 메모리업보다 사실 그게 더 급하다. 이제 슬슬 정예로 꾸려야 되니까 3명으로 제한해서 전처럼 백신 데이터 바이러스 3씩 들고 다니는 건 좀 낭비네. 이제는 3명 그 넣는 그게 있으니까 정예를 3가지 추려야겠어. 그런 소리 해봤자 못 가는데 못 가. 오 뭔가 캐릭터가 뭐 전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오빠도 못하는 건 못해. 억지 부리지 마 바보. 난 정말 몰라. 미나도 티켓이 있으면 갈 수 있는데 분명 어딘가 있을 거야. 들어온 거지? 티켓을 뭐 찾아야 된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저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몰라 몰라. 나중에 미래애한테 물어보지 뭐 진행 안 되면. 나카노 간 김에 4층도 갔다 와야 되나? 어 바로 시작 안 된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딱 기다려라. 4층 갔다 온다. 내 생각에 완전체가 필요하다. 나 엄청난 걸 까먹고 있었네요. 도감으로 보면 되는구나. 그레이몬의 스테이더스는 650, 85.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스컬 그레이몬은 140, 95. 아유 강력합니다. 완전체랑 성숙체랑 차이가 크네. 엄청 크네. 메탈 그레이몬은 어떻게 돼? 아 메탈 그레이몬 데미지가 좀 많이 떨어지는구나. 좀 많이 떨어지는데? 스컬 그레이몬에 비해서? 속도도 후달리네. 체력이 1.5배다. 오 진짜 쎄구나 스컬 그레이몬. 전혀 계산에 안 넣어놨어. 너는 뭔 차이냐? 와 얜 체력이 훨씬 많아. 공격력 더 높아. 역시 청탈 그레이몬이다. 디펜스도 더 높은 것 같은데? 왜 그냥 그레이몬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리벤지 플레임 안 나오는 것 봐. 볼 수가 없어. 한 번만 더 보자. 방어력이 더 높구나. 아 데미지가 차이가 안 나네. 5 정도 차이 나는 거였네. 아 그냥 뭐 밸런스 있네요. 아 근데 난 청탈이 튼튼한 쪽인 줄 알았는데 튼튼하고 약간 공격력이 떨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 역시
3번의 메달. 뭐해? 뭐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무제한 덮밥. 고민이 있다면 후디에가 돕겠습니다. 왜 후디에 모르는 척해? 뭐야? 사이코패스. 나루호도. 아, 이렇게 해서 의뢰를 활성화시켰나 보다. 티켓 구하는 것도 의뢰 있는 건 아니겠지? 아, 겁나 멀어. 이 부분 없애야 돼. 메달. 아, 얘는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아씨. 아, 약간 쉬운 거 먼저 해야겠죠? 친구라는 것을 이해하고 싶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협력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 다행히 순간 이동 시켜 주네요. 어떤 분과 친구인 척을 했는데 메인 퀘스트에 그 부분이 있었죠. 와닿는 게 없다. 자료 찾기를 도와주세요. 실전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설이나 만화 한 권 있으면 좋겠네요. 진지해 보이는 의뢰다. 해결해 주도록 하자. 너 유지 왜 이렇게 좋아하냐? 뭐 다 유지한테 물어보래. 어, 두 시간 했네요. 알아서 골라서 주면 안 돼 내가? 니 오빠 어딨니? 너 게임 중독이야. 유지야 어딨냐? 응? 어? 묘한 의뢰가 왔던가. 여, 의뢰지만 챔지이고 마지막까지 해봐. 우정을. 야, 내 카페에 살면 재밌겠다. 아, 물론 오래 살면 질리겠지만 되게 탐난다. 전우, 너는 영원한 라이벌. 고르가. 하야쿠이. 아, 다행이야. 순간이동. 이걸 시험해 보겠습니다. 아, 뭐 친구인 척의 핵심이 돼요. 2승 98피면은 친구 같았어. 아휴씨.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스토세. 또 커피 마시고 있겠지 뭐. 어? 칼드가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어? 아, 장사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냐? 밖에 있어? 어, 뭐야? 전단지 돌리러 갔어. 전단지 왜 돌려? 뜬금없이. 없고.
아휴, 뭐하냐 횡단보도에서. 난다, 네? 의뢰를 받았어. 오모시러서. 쏘다. 이마 저. 이런 책을 갖고 있어. 둘다 쓸모 없을 것 같은데. 성인 여성 편. 오케이. 난다가どっちもよく考えてみろ.つまり, 나. 시험 삼아 들고 가봐. 이거 서브로 해야 돼. 왜 메인으로 한 거야? 왜 중요 임무야 이게? 바로 시험해 보겠습니다. 친구 같았어. 그만하자. 에리카 불러야 돼 이번엔? 어 그래 그래 끝! 엔딩! 아 미친. 야, 딱 봐도 책 안 읽게 생겼잖아. 컴퓨터로 읽게 생겼잖아. 여자들의 우정에 대해서 잘 알겠지. 동성친구가 있기는 하는 걸까? 학원물 만화 읽었었거든. 사랑은 만남은 갑작스럽게. 달금은 책꽂이에 꽂아도. 아, 너 디지몬이 별로 안 나오니까 너무 졸려 게임할 때. 해커스 메모리. 내 생각에 사이버 슬러스도 약간 이런 부분이 있긴 했거든요. 한창 탐정 임무할 때. 재밌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어제 저번에 썸네일 찍을 거 없어서 컬그레이몬. 나 두 시간을 그레이몬으로 게임하고 있어. 친구 같았어. 아니 왜 여기 이 가게에 와가지고 내 카페에 가서 책을 빌려오게 하는 거야? 유우에게 빌린 소설이 있을 거야. 이거라면 어떨까? 나는 츤데레, 다른 무표정한 안드로이드의 꿈을 꾸는가. 입력 완료? 사이버스 했던 게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를 그래서 만든 것 같은데 별로 궁금하지 않죠 사람들? 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궁금하지 않았을 거야. 자신 생겼습니다. 협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돈으로 달라고. 내가 만족하고 있으면 됐어. 그런 걸로 해두자. 그 미소가 보물이야. 커뮤니티 에어리어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오케이.
가이드는 버전업 체험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는 것 같다. 과거 버전업에 대한 정보뿐이고 체험에는 정보 나오지 않다. 버전업 한다는 건 사실일까? 의뢰인 내가 직접 물어보자. 아, 한 번에 와주네. 티켓을 가져와 준 사람이야. 체험회 정말 가는 거냐고. 에덴의 버전업 체험은 진짜로 한다고. 친구 엄마가 에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몰래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티켓도 있는 걸. 티켓 찾는 거 어려워. 에덴이 정말 정말 좋아. 미나 어떻게든 가고 싶은 걸. 아, 찾아줄게. 시끄럽고 빨리 꺼져. 찾아야 되니까. 에리카에게 물어볼까? 기승전 에리카. 가게 안을 찾아보자. 마실 것에 뭔가를 넣고 있는 모양이다. 또로로로록. 뭘 보고 있어? 어린아이의 의뢰를 들여두고 있어. 매달 한 개였지. 아, 메인이라서 하는 거지. 킹 받네. 보상이라도 더 주던가. 보상 더 줄 건가? 이런 거에 나오는 거 보니까 매달 한 개 정도는 보수에 맞지 않다고. 보수는 매달 뿐이 아니야. 도롱룡친과 친구들 시즈를 받을 수 있다고.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해. 매달 너한테 줄게. 대신 인형은 줘. 우파군이잖아. 나도 협력해 줄게. 우파군이 걸려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지. 나 혼자 해결하고 올래? 나는 보고 사후 보고만 할 테니까. 조만간 버전업이 되나 조사할 때 그런 정보 없었는데. 추천은 고잡해야 수십 단위. 그것도 어차피 오픈 스페이스 내에서의 정보잖아. 내부 정보를 돌지 않게 정보를 건지려면은 수천 단위의 정보원을 검색해 돌려야지. 애들은 수십억 단위의 인간이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수십억이나 주고받는다네요? 이 판매자는 이큐브크로에 있는 모양이야. 가볼래? 아, 좋습니다. 껴. 버퍼도 동행한다. 일로 가자. 너무 멀다. 이리 갈 수 있는 거야? 아, 여기구나. 바로 옆에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 내 함지하는 거 잘도 알았네. 너희는 후디에인가? 해결사님이라면 정보를 갖고 있지. 내가 후디에 옷을 벗어도 후디에라고 나오네. 에리카가 있긴 하지 여기. 그런 거 상관없이 나오겠지 그렇게 후디에라고. 해킹하려 해도 소용없어. 해킹 대책 정보 정도는 갖고 다니거든. 나쁘게 생각하지 마. 저 장사니까. 종일 자료를 남겨야 돼. 제법인데. 아,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고 해커들이 많으니까 원시대로 돌아갔구나. 왜 교환도 물물교환으로 하지? 가방 보여? 거기에 관객. 아, 보시게. 거래에 사람들이 있을거야. 리스트가. 에리카가 시킨대로 해보자. 그러면은 어라, 저쪽에 지미켄씨가 있어. 지미켄? 나 엄청 팬이야. 사인받으러 가야지. 좋아, 이 틈에. 아휴, 못된 놈들. 도둑질까지 하자니 이젠. 추천만 들었잖아. 내 뇌는 에덴 서버 이어져 있어. 이름과 연락 정도 가볍게 알아낼 수 있지. 쿠롱 2 부근에 있는 팀이니까 찾아볼래? 아싸, 쿠롱 2. 일로 순간이동 시켜주는 센스 정말 좋아. 컴퓨터 앞까지 순간이동 시켜줬으면 더 좋았겠지?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어우, 방은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근데 여기 에어컨 틀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니까 숨이 턱 막히네. 에어컨이 짱이시다. 환성 좀 볼까? 아유, 그레이몬이 제일 위인데 왜 코드라몬이 쫓아오는 거야? 또지? 나 다른 의뢰인으로 의뢰를 받았어. 시끄러.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의뢰를 받아줬는데 빌어먹을 꼬맹이가. 나도 여동생한테 받았죠. 목적이 같았던 모양이군. 별은 이제 됐어. 포기하는 거냐? 귀찮아 죽겠다니까. 티켓은 구해다 주지. 그냥 네가 날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럼 오빠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빠 체면 세워주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서 줘야겠다. 다이노 쇼교의 해커에게서 양도를 받으려는 건가? 괜찮은 생각인걸. 그냥 때려눕히고 뺏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오픈 스페이스에서 기다리고 있어. 여긴 어린애가 올 곳이 아니야. 좋습니다. 여기는 갔던 데니까. 어? 아! 어, 등급 딸리는구나. 빨리 쫓아와라 얘들아. 아, 왜 그래? 평화롭게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미친놈이네. 필살기를 냅다 꽂네. 중요한 순간에 공격도 안 하더만. 마냐모네 메달. 아, 나 저거 고쳐봐야겠다 한번. 학습 가시다. 그래, 그렇게 하라고. 되게 기술 배치 좋다. 아, 물론 물리 어택컨데 굳이 저런 버프 디어플 넣는 이유는 좀 난해하지만. 아, 아. 어, 멀티 리커버리 나쁘지 않죠? 빠르다, 달려라. 유단스르네. 잘했어. 의도치 않게 쩔을 해주고 있구나. 아, 이거 안 풀리네? 나 이거 풀릴까봐 일부러 안 했는데 귀찮을까봐. 여기로 가보자. 여기서 만들어 놨겠지. 자, 이거. 아, 너 쩔어주는구나 나. 와, 저기로 가야 된다고? 너무 싫어. 달리기 빠르다 루지. 어디가 정답일까? 여기 아니구나. 아이시다. 시기록이잖아. 껴껴껴. 하크 가이시다. 와, 이렇게 느린 게 말이 돼? 바로 필살기로 참겨요. 그러고 보니까 류지한테 저거 써달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었어? 저 못하게 하는 거? 왜 류지를 이용하지 않는 것인가? 아, 길 좀 이렇게 만들지 마, 진짜. 괜히 돌아가야 되잖아.
이해가 안 돼. 정답이다. 덤벼. 객 유지 뭐하러 온 거야? 부탁을 하러 온 거야. 설창에서 피해야 되는데 천벌을 받지. 본론이 뭔데? 예전에 버전업 체험에 티켓이 필요해. 농담이지. 프리미엄 티켓이라고 나 역시 간신히 손에 넣었단 말이야. 돈을 쏴준다 해도 무리인데 양도는 안 되지. 내기를 한번 해볼까? 우리 신입 해커다. 네가 싸워 이긴다면 티켓을 넘겨. 진다면 네 의뢰는 전부 무료로 해주지. 걔 양아치죠. 가만히 있는 사람. 지는 걸 생각하면 후디 애가 아니지. 너 참 날벼락이구만. 나는 팀에서도 강한 편이지. 아, 너 큰일 났다. 나 약한데. 아, 얜 더 약하다. 좋아. 패럴라이즈 브레스. 엑셀 부스터를 쓰네요. 바이러스 주제. 뒤질라고? 죽여. 쓸 수 있나 봐, 어디 한번. 어? 와, 쓸 수 있구나. 와, 쓸 수 있네. 이거 한번 맞춰봐. 체력이 많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와, 주변 애들부터 먼저 제거를 해야겠다. 어, 세다 기본적으로. 코드라면 왜 이렇게 약하냐? 일단 줄여. 양줄이기에 들어간다. 와, 강하다. 야, 진짜 아슬아슬하겠는데 이제 다? 쟤는 또 체력도 많은 애잖아, 가운데 있는 애는. 부스터. 패닉 리커버리. 미묘하다. 안 되잖아, 때려도 다. 너가 디버프를 걸자. 아, 하지마. 왜 그래. 길 누적해서 잡아야겠다. 아유, 귀찮은 녀석. 버프 안 걸어도 되겠지? 아, 걸어야겠다. 사가 부족해. 아, 또 부스터니? 이번 파스에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겠지? 이미 잡았다. 잘 가라, 파이어! 어, 나쁘지 않죠? 아, 내가 저번에 그 컵 대회로 너무 순식간에 올려가지고 좀 개념이 없었네. 올리기 어렵다. 뉴제이 후배야, 보통 놈이 아니는 거 알고 있었지만 젠장 보기 좋게 다 깨버렸어. 내긴 이겼다. 가자고 도둑놈아. 쟤 두 장 입수했어. 더 이상 울지 말라고. 오빠랑 같이 체험회에 가고 싶었어. 의뢰는 완료로구만. 내쪽 보수는. 아, 둘 다 매달은
아 근데 인형 뭐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 해결한 거구나. 나중에 보내주겠대. 주스 만들어서 한번 마셔보는 게 어때? 아... 남에게 마실 걸 만들어주는 경우가 드물어. 단숨에 마셔라. 또 이상한 거 먹이겠지. 뻔하지 뭐. 뭐야? 맛있어? 맛있다는 거야 뭐야? 욱신. 마시면 안 된다는 건가? 자 이제 메인으로 넘어가자고 슬슬. 서브퀘스트 의뢰퀘스트 4개나 하게 했습니다. 너무 역겨워요. 단 것을 엄청 좋아해. 단 것만 먹으면 저게 땅딸보가 됐지. 뮤즈는 익숙하다고 합니다. 쟤도 단 거 그냥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의 무릎은 떨리고 있다. 아닌가 보네요. 단 게 너무 좋아서 떨리는 건가? 아 컵 대회까지 딱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그레이몬으로 오래 살았어. 이거 아니야. 됐다. 메인이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당근 빠뜨리죠. 리아즈君. 예, 문제ないです. お願いするよ. クライアントのシステムがエラーを起こ 攻撃されている可能性があります. 열심히 산다. 내 카페도 하나 운영하고 있으면서. 내 카페가 적자라서 저기서 다 이제 끌어다 치는 건가? 해킹 돈 벌어가지고. 大丈夫大丈夫. それよりさ、バイトちゃん、仕事終わったら飯でも行かない? 残念。私今日シフト朝までだもん。 오토토. 라시아세. 몇 시간 걸리었어? 갑자기? 스파이 임무하고 있죠. 그로키 이브 스테바르. 오케이. 예. 예. 잭슨을 보러 가자. 접속된 소녀. 어? 에리카 뭔 일 나나 보다. 아. 나가면 바로 시작될지 모르니까 에어리어 한번 들렀다 가겠습니다. 디즈랩을 가서 뭐 봤던가. 와 이거 두 개라고? 아 근데 브레이브포인트 20원밖에 안 해? 진화시키죠. 못 참지 진화시켜야지. 26 정도면 지나가지 않을라나? 28, 30 뭐 그렇게 하나? 30이네. 30이네. 아유. 씨 괜히 먹였다. 이렇게 많이 줄 줄 몰랐다. 좋아요. 나 먼저 승천하자. 그레이몬 승천! 그레이몬 진화! 아 메탈 그레이몬 14 6이 올랐죠. 강력합니다. 물론 스컬 그레이몬보다 데미지 50 낮지만 방어력도 좀 있고 속도 좀 느리지만 체력이 좀 많죠. 그리고 두 개까지 아이템을 끌 수 있다는 점. 엔젤은 멀었니 마? 이거 해야지. 2레벨만 더 올리면 돼? 아씨
와, 나 포인트 넉넉하네. 26회 진화하는군. 약할 것 같다. 그쵸? 겁나 약할 것 같은데 일단 아이템 주겠습니다. 메탈 그레이몬 든든하죠. 이제는 코드라본보다 세 보이죠. 약간 밈 살짝이지만 코드라본 너무 세 보여. 저거 완전체로 해. 나 물리 어택하니까 물리 어택하고 나버리고 뭐 줄 게 없다. 아, 기가 디스트로이 어떻게 되냐 스킬이. 아, 똑같네. 115입니다 아, 줄 거 없는데. 마스터 디스크를 줘야 되나? 마스터 디스크는 이제 줬으니까. 물에 약하죠. 아, 이거 둘 다 필요 없는데, 내 경험상으로는. 능치 올려주는 게 짱인데. 방어력으로 갑시다. 관통 데미지 잘 맞을 일이 없어서. 저거에다 관통하면 관통 한 40% 마이너스인 건가? 유구 거에다 하면은. 나 갑자기 기억을 잃었는데 어디로 가라 그랬죠? 잠깐만요. 나가면은 진행될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나간 건데. 어, 접속된 소녀라고 나오고 끝났죠 그냥. 뭐야? 아, 잭슨 쪽으로 가라고? 아, 그렇구나. 나 왜 메탈 그레이몬만 묶었어? 아, 새로운 챕터 왔으니까 그거 하자. 그 컵 대회 하자. 컵 대회에서 경치 쪽빨게 짝 쪽빨고 오겠습니다. 좀 강해져야죠. 진화를 한번 퇴화를 했기 때문에 레벨도 많이 낮고. 아, 진화를 했지만 레벨이 낮기 때문에 위로 나왔어. 절로 가면 빠른데. 아휴, 정신 못 차립니다. 이 중간 과정을 없애야 돼, 이 게임은. 바로 재밌는 본론으로 넘어가 줘야지 재미를 느끼지 말이야. 그리고 질 것 같다 이제 슬슬. 슬슬 질 것 같다. 느낌이 정말 안 좋네요. 골드컵전 여기서 져줘야 되거든요 제가. 아, 완전 화염 드라마는 안 나올 것 같네요. 그쵸? 마지막으로 완전 다르다. 해커스 메모리는 엠부시 크런치 펑펑 쳐. 아, 우리 조합 너무 부대기다. 이건 한번 패배를 해줘야겠습니다. 아, 이겼다. 잘 가라. 기가 디스트로이어. 이케. 아! 킹 받는 거야? 좋습니다. 체력 많아. 메탈 그레이몬 체력 많습니다. 2000. 생각보다 별로 안 좋죠. 하지만 한 마리가 2000이라는 거. 기대가 살짝 되죠? 아유, 백신이다. 300신 극혐이다. 자인 레이저. 아, 빠져들 것 같아. 셋 다 마법이잖아. 방어나 해, 방어, 방어. 회복을 하자, 회복을 하자, 회복을 하자. 확 아프죠? 얘가 물리니까. 아, 얘부터 보내. 얘가 너무 아파. 단일 마법은 너무 사기야. 끝났다. 코드라면 데미지가 그렇게 센가? 얘는 크게 차이가 안 나네. 응가 던지기. 응가, 응가.
아싸. 블루 플레어, 와우. 디스트로이어. 똥 던지기. 와, 많이 줄 것 같다. 얼마나 줄라나? 마하로시. 오, 덩어리 둘. 바이러스 백신. 이그저스트 프레임. 둘 다 물리라서 걱정 없죠? 똥 죽을 걱정 없죠? 가드나이. 와, 튼튼하다. 괜히 공룡이 아니야? 메피스토 씨의 파트너 다오. 가드나이. 오, 좋습니다. 아, 관통 가져가야 되는데 관통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오, 아름다운 데미지. 어디서 그레이 문주제 메타를 이길라 그래. 끝나고. 야, 많이 준다. 많이 준다. 만족스럽네. 나에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혼날 준비해라. 아이고. 너가 다 안 해도 되겠지? 바이러스가 많다. 좋다. 아, 얘 때릴래 그냥. 크로스 카운터. 코멧 해머. 안 질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체력도 많다. 방어력도 높은데 외탈 그레이 뭐. 깡패야! 강력하셔. 어! 역시 보통 놈들이 아니었어 얘네들은. 전용기를 안 쓰는군요. 파랑색이 좀 탱킹이 떨어졌었죠? 방어력도 깎고. 파랑색 먼저 가겠습니다. 아, 근데 또 상상이 또 이거네. 해서 그래도 파랑색 먼저야. 체력이 1.5배까지 아니어도 많이 차이 났기 때문에. 돌릴 수 있니? 믿는다. 가슴 미사일. 아하. 어우, 평타가 저렇게? 타! 야, 평타도 아주 입체적이에요. 어택 차지. 들어봐, 오늘 점괘 1위로 나왔어. 난 무적이란 말이지. 되게 생소한 애들이 나왔네. 선샤인 빔, 솔라빔. 대놓고 솔라빔. 아, 가는 거냐? 여기 이곳을 떠나라. 넌 살아야 된다. 아, 데이터 둘이구나. 센터만 치면 되잖아.
피치 미사일. 아, 데미지 겁나 나죠. 내가 보았어. 와, 광역 공격이야? 되게 제일 멋있다. 이름이 뭐죠, 쟤? 저거 지나다닌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멋있는 그레이몬이네. 아이고 아프겠다 야. 가라. 똥 맞고도 그 정도 수준이면 살 자격이 없다. 아이고 체력이 워낙 많아서 뭐 방어력이 워낙 높아서 뭐 와 한방 야 진짜 잘 올려준다. 오늘 2시간 넘게 올린 거 한 번에 다 올라갔어. 얼른 맥스 우리 응가. 아 너야? 최종은 결국 너야? 저도 상관없는데 좀 때려볼까? 궁금하다. 이길 것 같다 불안하게. 하지만 이길 필요가 없죠. 이 경험치 셔틀을 포기할 수 없죠. 근데 군사 USB까지 바라보고 한번 죽어줘. 아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이 정도밖에 안 됐어? 기가 디스트로이어. 배틀그레이몬이 더 센 것 같다. 에이 뭐야 그게. 이거 나 먹어라. 아싸. 응가 나 먹어라. 아 너무 약하다. 예전에 그 주먹으로 막 3마리씩 때렸을 때 그때가 진짜 셌는데 좀 약하네. 너프가 됐나? 아니면 그냥 내가 센 건가? 메탈 그레이몬의 강함 때문에 상대적인 그런 건가? 민나노 오카게다요. 잘 가라. 용기의 디지멘탈. 와 나왔다. 예전에 사이버스로스 때는 그 쿠롱인가에서 먹었죠. 여기서 아예 줘버렸네. 여기서는 이게 맞지. 207 드디어 30레벨 다 돼가서 스컬 그레이본 데미지 나왔습니다. 아 다음 컵은 엄냥. 에이 엄냥. 경험치 굉장히 중요한 경험치 박스 날려먹고 여기서 접속하자. 이미 많이 강해져서 걱정이 좀 없네요. 진화라도 좀 볼까? 진화를 시켜야겠다. 하나 빼야겠다. 지금 다 시키고. 아 스카몬 진화 시켜야 되나? 파막장 먹으면 이제 슬슬 USB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바라봐야 되나? 아니면 이번에 완전체들 레벨업을 시켜야 되나? 아, 그럼 뭔데 안 되니? 80이 대체 얼마나 높은 수치길래 엔젤몬에서. 얘도 엔젤몬인 거 아니야? 근데 안 된다고? 84인데 안 된다고? 아 1차이네. 아쉬워라. 이 그리폰 같은 걸로 진화해봐. 엔젤몬 진화. 어 날개가 6개나 돼. 오 진짜 그리폰 됐어. 뭐야
히포그리포몬. 히포그리포. 10이면은 약한 건가 보죠? 마법 데미지가 높고요. 속도가 빠릅니다. 메탈 그레이몬의 1.5배 정도 되죠? 체력은 스컬 그레이몬보다 낮고요. 데미지 99인데? 괜찮네, 99면은. 히트 웨이브, 적 전체의 불속성 75 마법 공격력. 야, 이거 궁극체급인데? 소유 메모리 12인 주제. 근데 그 샤크라몬인가? 그게 이 데미지 아니었나요? 와, 좋다. 근데 특성은 바람 속성 데미지인가? 극혐. 극혐. 와, 장비품 3개. 다른 데 지나 먼저. 둘만 하면 되네. 코드라몬 창부터 가자. 너부터 졸업이야. 에어로 브이드라몬 우정이 25%가 됐습니다. 코드라몬 진화. 코드라몬 세보였던 애인데 되게 센 애였는데. 에어로 브이드라몬 얘도 좀 세보인다. 데미지는 메탈 그레이몬보다 약간 낮죠. 방어력도 약간 낮고 속도가 꽤 빠른 1.5배 넘네요. 수위 메모리 14. 드래곤 임펄스 적 한 체에게 250의 물리 데미지를 주고요. 공격 후 반동으로 HP의 50% 데미지를 받는다. 배틀 시작 시 선제 공격을 반드시 할 수 있다? 어디 가서 게임하면 됐다. 사용자에게만 영향을 준다. 아, 얘가 먼저 드래곤 임펄스 받고 시작할 수 있다 이거죠? 데미지도 그렇게 낮은 게 아닌데 이 정도면 굉장히 좋다. 괜찮다. 에어로 브이드라몬 채용. 넌 좀 기대가 안 돼. 녹. 아, 관통 데미지 용인데 결국 쓸 일이 없었네요. 재능 10자리에 바이러스 처음 보는 거다. 코드라몬 녹색 진화. 얘는 따라갔나 보다. 아, 잠깐만요. 밖에 비와서 닦고 왔습니다. 야, 이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와, 엄청 세다. 속도는 많이 느리네요. 방어력도 꽤 있고. 스크램블레스 클로? 110의 크리티컬 발생률이 높고 땅 데미지와 공격력이 증가한다. 와, 얘 좋다. 얘가 더 좋은 것 같다. 선방 매력 있는데 얘가 더 좋다. 데미지도 걔보다 훨씬 개수 높죠? 아, 이게 그냥 어택이 높고 개수가 거의 뭐 2.5배 차이가 나긴 하는데 크리티컬 발생률도 있고 패시브가 보너스를 받으니까 선빵은 못 치지만 그라운드를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궁극체도 좀 궁금하니까 보죠. 뭘로 진화할 수 있는지. 메탈 그레이몬은 가이오몬, 워그레이몬, 러스트 티라노몬. 조건 좀 보자. 방어력이랑 체력 뭐 되겠지? 체력도 많은 편이고. 그러면은 그라운드 드라몬. 아, 그라운드 드라몬이 브레이크 드라몬으로 되는구나. 재능이 부족해서 안 된다. 넌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근데 너는 강해. 그라운드 드라몬 인정이야. 넌 아주 강해. 에어로브이 드라몬 뭐 되나? 로얄라이츠 둘이나 될 수 있네. 이건 뭐야? 사람 있네. 듀나스몬은 전에 썼었죠. 갓드라몬 만들고 뭐 기분 나쁘게 생겨서 안 썼고. 알포스 브이드라몬. 어차피 재능이 안 되네. 히포그리포몬. 히포그리포몬은 다 모르는 거다. 아, 얘는 알지. 얘는 적으로 만나봤기 때문에 컵에서 만났죠.
레전드컵이었나? 마스터컵이었나? 마스터컵이었을 겁니다. 어, 재능 40짜리구나. 이게 요거 지난가 보다. 히포그리포 뭔지나. 와, 좋다. 이거 데이터인 게 너무 좋다. 지력계통이에요, 데미지도. 얘도 지력이네. 아, 얘가 좀 많이 들어간다. 어차피 이거밖에 못하네? 좋구요. 아, 이게 빠질 건데, 이게 빠져도 자리가 부족하단 말이야? 둘이 빠져야 돼, 그러면? 스카몬 퇴화시켜. 아, 잠깐만. 에오로가 빠져. 에오로가 디자인이 뭔가 내 취향이 아니야. 에오로가 빠지고. 아, 너무 아쉽다. 1차이는 건데. 다 가져가고 싶은데. 그라운드몬이 빠질래? 빠지면 그라운드몬이 빠져야죠. 경험치 때문에. 나중에 채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멤버 이렇게 짜여져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네요. 너는 순수하게 마법 데미지로 넘어갔네 이제. 그냥 무조건 마데미인 거죠 이제. 너가 좀 특성이랑 안 맞물려서 미묘하긴 한데 내 입장에서. 마법 데미지 이렇게 올려주면은 또 세요. 아예 명중률 낮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라도 주게. 저거 좀 놀잖아. 방어력이 좀 많이 낮은데 방어력을 줄까? 방어력 주자. 저거 줘도 낮아. 좋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좀 아껴줄 걸 그랬네. 최종 보스는 정해져 있는 대로 가는 건가? 뭔가 중간 과정인 애들은 달랐던 것 같은데, 성숙기. 내가 기억을 잃은 건가? 여기서 가, 아, 저기서 갔어도 되는데 굳이 일로 가버렸네. 뭐 저희 기지에서 가죠. 어디로 가라 그랬지? 에어리어로 가라 그랬는데. 아, 잭슨. 그 디지랩 가서 한번 확인하고. 확인이 아니라 그 받아야죠. 영 개발하고 있는 거. 뭐 하냐? 4분이야? 아, 4분은 좀 아슬아슬하네. 아, 기분 나쁘죠, 이러면 또. 잭슨 가겠습니다, 그냥. 하청 왔어요. 어, 뭐야, 어디 갔어? 전내 탐정이라고 잘 들리고 있는데 알아? 이중 스파이였구나. 우리 정보를 대문제 팔다간 용서하지 않겠어. 아, 나 근데 하나 부족해가지고 그 월크랭 못하는 거 아니야? 유고라면 없어. 대문줄 쳐부수기 위한 준비로 바빠서 말이야. 진미킨 자식, 잭슨에서 실컷 즐길 만큼 즐겨놓고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어이, 페이 산다서. 페이. 저이토 안사, 가오 카시테오 크레야스. 코레카라 쿠론오 미마와루. 테츠다이나 하레. 그렇지. 얘가 마지막에 안 간 이유가 분명 얘네랑 엮였을 것 같네요. 해두고 싶은 게 있어. 아래층으로 가보자. 후롱에서 방화벽. 야, 완전체들 힘 좀 볼까? 와, 궁극체가 게스트야. 마스팅과 빅토리! 나 빅토리 자꾸 까먹어. V로 읽을거. 브레이크! 아, 마법 데미지도 있는데. 아, 뭐 궁극체가 도와주니까, 쩔어주니까 하는 게 낫겠지? 니가 디스트로이어. 와우! 아, 맞다. 전체지? 아씨, 이게 더 세네, 그래도. 히트 웨이브! 와우!
다운을 한 번 더 할까? 빅토리 한 번만 더 긁어주세요. 썬더폴 3 비참이죠? 갑자기 왜 그러는데? 이가 디스트로이어. 아, 레이브나 마주치고? 약간 마음에 든다 디자인이. 완전체 정도면 어울리다. 성숙기랑 완전체 사이로 보이는 디자인이죠 약간. 덩치가 조금만 더 컸으면 완전체답게 멋있었을 텐데. 쇠를 누른다던가 투구를 쓰고 있다던가. 히포그리폰이 아무리 쎄도 맨몸인데 우리 공룡인 그레이몬은 이렇게 철갑까지 둘렀는데 완전체인데 상대적으로 너무 지금 너무 너 아 됐어 너는 12짜리니까 적당하지. 페이 쩔어줄 거지 쭉? 간단하. 가자. 너 뭐니? 마스크 베이드. 마치가 유고한테 대했다는가 수년 전의 것이야. その時のワッチは 아, 얘 과거가 나오는구나. 기업의 해커였다. 아, 스파이였는데 이제 몸도 마음도 잭슨이다. 마치와 대지나 몬을 이타라킨시타. 안상이 こんな 話를 したのは 理解させ. 마치にとって 유고한은 혹시 間違ってでも 分かってまっしゃろ. 바카레바 인도스. 아, 지금 싸움 이길 것 같은데 쟤. 왓치와 한상 미토나 부사이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가자. 저 똥을 데리고 다니는 게 좀 거슬린다. 뭐야? 아, 아이템 먹으려고 했는데 포켓몬 당해 버렸어. 오, 겁나 빨라. 야, 에어드라몬 그냥 데려왔으면은 선빵 쳐서 다 잡았겠다. 디스트럭션 깜찍 가져와줘. 물리 데미지 겁나 났죠? 보여줘라. 다 그렇지. 1600 경험치 아주 달달합니다. 이 똥의 도움으로 1600이면 아주 많이 주네요. 와, 성장기 둘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제법입니다. 아이템을 믿기로 하고 시비를 거는 독한 놈들. 아주 독해. 나노머신 브레이크 3. 와우. 쟤를 때려주지. 볼까? 히트웨이브. 반감이 있긴 하지만 아 맞다, 제가 녹화를 돌려봤는데 파워드라몬 레벨 30이더라고요. 저 마스팅거 빅토리 저 녀석은 35였죠? 참으로 강력한 녀석이었어. 다 그냥 싸워야겠다. 뒤로 돌아가면 왠지 안 싸우고 먹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죠? 아이시다. 겁나 약해. 와, 겁나 안 줘. 13일에 금요일. 빅토리 바로 받고 시작하는 것 봐. 오, 빅토리를 못 죽였어. 대박. 개쓸모없어. 히트웨이브. 와, 강합니다. 박치기. 똥치기. 아, 강합니다. 어태치. 안녕? 아이템부터 물어 뜯는다. 절로 가는 게 낫겠지?
어, 꽤 많이 줄 것 같은 녀석들 나오네. 와. 히포그리포가 활약할 만한 구간이다. 돈도 300원씩 깨알같이 줍니다. 아, 저기가 길인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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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도네이션 배틀이네. 아, 똥 데리고 도네이션 배틀. 똥 같은 경우 이게 뭐 있을까? 아, 내려오는 길이구나.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오나 보다. 메모리 업을 주시면 너무 황송하죠. 아, 이거 한번 정비하는 대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럴 거면은 전맵이 있었나? 자, 이거. 아, 좋았어. 히트웨이브 너무 좋고. 메모리업 한 번만 시켜줘 부탁입니다. 메모리업이란다. 정비 한 번만 시켜줘. 이거 시비 거는 놈들 없으니까 바로 갈 수 있다. 뭐 잠시 누구 데려가는 게 나을라나? 에어로 드라마라면 저기서 선방 칠 수 있나 그거 볼까? 아, 근데 물론 데미지 50%가 튕겨져 나오는 게 좀 끔찍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어차피 확정으로 때릴 거면 얘가 훨씬 좋긴 하겠다. 데미지 50% 튕겨 나오는 건 너무 극혐이지만 선방을 내가 맞아도 칠 수 있나 궁금하니까. 바이러스 없는 클린한 게임. 그리고 광역기도 괜찮은 것 같다? 이번 저 조합에서는. 아, 나 아이템 받아야지. 와, 네오로드라 하면 겁나 크다. 날라댕겨서 그런가? 아, 제일 필요 없는 거 나왔네. 속도가 나오지. 아, 에어로드라몬 은근 체력 된다 너. 괜찮지 이거. 가자. 140이면 그렇게 낮지도 않네. 250이란 개수로 하나 보내고 가자고. 야, 250이면 약점 역상성도 그냥 때려박을 수 있겠는데. 아, 그러면 때리고 싶으시잖아. 네 마리나 있어 보여. 와, 네 마리 나오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아, 6레벨이어도 좋죠. 나쁘지 않죠. 자, 덤벼라. 거기다가 여기다가 페이까지 있고. 페이슨 가면. 언제적 나온 게임인데 제이슨 가면으로 밀었대. 안나 바치모
もともとザクソンの戦力外なの。やだ、さっさと引っ込め。そのけったいなマスク剥いで。夕ご飯は優しい。最近いつもこのホテル。어? 뭐야 2대3이야? 2대3이라고? 아 이거는 좀 많이 불편한데 내가 선이네? 아 넌 같은 칸은 못 가는구나. 내 캐릭터가 더 세겠지? 별로 안 세 보이네요. 어 별로 안 세다. 와, 페이는 궁극체가 3마리인데 저렇게 나와, 무슨? 3, 20, 21포인트. 어서 와. 어, 그냥 한 줄 석이네. 아싸. 선빵 때릴 수 있는 거야? 무조건 될 수 있, 안 되네? 와, 이놈 괜히 데려왔지. 선빵 치려고 데려온 건데, 아. 이럴 거면 그 탱크 같은 애가 더 세지. 히트 웨이브. 와, 근데 다 데이터야? 와, 게일스톤 뭐지? 임펄스 해버려? 임펄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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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둘은 아직은 못 오겠지? 내가 앞으로 보내고 페이를 메인으로 싸우게 해야겠다. 이게 먹어도 10점이잖아. 페이한테 맡기자. 開始다. 웨이브. 네, 오, 야, 와우. 막어 그냥, 그냥 가지 마, 막어. 여기 대기하고 있어. 좋습니다. 한방 맞아도 뭐 안 죽겠지, 궁극체인데. 진짜 페이 너무 세다. 어? 레벨이 줄었네요? 20, 25, 20이네요? 원래 이랬나? 어, 체력 겁나 나죠. 썬더볼. 조합 밸런스도 미친듯이 좋아. 어디를 먹어야지 알맞을라. 뭐 좀 주고. 몇 점이었지? 27점이었나? 아, 번거롭네. 이동하면 뺏길 거 아니야. 말수가 부족하니까 괜히 플레이타임이 길어지잖아. 썬더볼. 이건 뭐야? 넌 가도 나해. 익스플로전. 하. 강력하다. 어, 딱 되네. 여기 5점 있었구만. 예이. 와. 많이 올랐다. 에어로드라면 넌 아웃이야. 이. 야, 근데 페이 이기겠다 내가.
これでわかりましたやろ。ザクソンはそれを紙一重で食い止めとるんや。それなのによそのチームの連中といえばでかいだけのチームやとか言いたいほ。夕ご飯も気づく者だけが気づけばいい。まあそない言うところがアンジョー好きなんや。話はバッチの言ったこと忘れる。デモンズも近い。여러가지들은기분이구만페이가충성심이있다는걸깨달았어어갑자기디지몬나오니까졸리고싹가셨어재밌어근데끊을시간이야와진짜완전유저에대한조롱이야비싼요리집가면은맛없는음식나오다가마지막디저트맛있어가지고기분좋게나가는거있잖아요 그느낌으로지금분량조절되고있거든요기분미묘합니다3시간내내재밌었으면좋겠어병원갔다왔죠치료는언제나멍해치료っていうのは記憶がなくなったわけじゃないよ。아뇌에서있는기억기억을引っ越しさせた記憶サーバーとリンクしている限り私の記憶量は常人の何倍もあるっていう。그렇다고합니다確かに常識じゃ考えられない処置。でもそうしないと私はパンクしちゃう。いや、私だ。祭りは楽しんでる。どういうつもりか。あ、진짜오랜만이네요、ケイ。新しい伝説の。スパイル보낼때、その始まりをね。デモンズを보낼때이후로처음이죠。準備は整った。이번화처음。직접만나서얘기하자。큰집회가있어。거기혼자와라。아、자신있죠。메탈그레이몬도있고、히포그리프도있기때문에。君に犯人の情報を流してくるっていうハッカー。まさか言われた通り一人で行く気。혼자서갈셈。本気？絶対怪しいよ。やつの出方を見るにはこれ。分かった。でも協力はさせてよ。もちろんついて行ったりしないよ。君一人で行けばいいんでしょ。너는혼자가고난안따라간다오늘알바형없어어갑자기더빙없죠내마음의영역이부족해지는걸뭐야게시판을확인하지않았군아게시판이야갑자기어딱3시간됐네요일단은의뢰를받아놓죠그리고멤버도좀수정을해서그드래곤으로데려가겠습니다빨리팜개발키트하나를먹어야지군사 USB 각이나올텐데안타안타깝게안나오고있어요윈처개발오개발나왔네내구개발오개발둘활력공격방어저기다좀옮겨놓을까실전형애들나중에옮기고거시기 이멤버죠이걸로가야겠다
이거 다음에 궁극체 진화 하겠는데? 궁극체 많이 먹어둬서 USB만 제때 나와주면은 문제 없죠? 이거 의뢰 받으러 가겠습니다. 뭔가 영양가가 좀 없는데. 처음에 페이 되게 세 보였는데 아직도 세 보인다. 내 건 통상은 두 개. 아 부스트 두 개랑. 아. 졸업 알바양의 선언. 어 제너레이터는 SP 올려주는 건데 필요 없죠? 비싸게 팔리는 거. 스터디룸은 뭘까요? 지능 올려주는 건가? 이렇게 둘. 지금 우리 메탈 그레이몬 재능 몇이야? 투콘 해줄만해? 33이네? 그럼 투콘 훈련하고 USB 뭐 안 나오겠지만 좀 봐도 될까? 너는 뭐 얼마 남은 거니? 아 얘는 아예 안 시켰구나 내가. 얘는 그냥 지능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내구로 돼 있네요 심지어. 아이템 있나? 아니 쟤만 시켜도 되겠다? 깊게 안 보고. 아 리더를 그러면은 좀 개발형한테 줘서 한번 시켜볼까? 용기의 디지멘탈 한때 화염 드럼은 많이 썼었는데 쓸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또. 어, 패치가 하나도 없어? 패치가 하나도 없는 거야? 진짜 없네? 아... 별로 땡기지 않는데? 이거 모으기도 싫고? 마왕문 다섯 개. 마왕은 오메가몬한텐 전혀 안 들리는가 보구나. 허수아비몬이 뭐예요? 나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이 게임에 있는 녀석이긴 한 거야? 이렇게 의뢰나 받죠. 아주 중요하면은 둘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와 근데 이거는 좀 기대값이 적다. 알바형부터 갑작스지만 후디에 아르바이트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거 실례라고 생각하지만 오노에게 전해주세요. 카시라기 유리. 이 사람은 분명 치토세가 좋아하는 알바양이야. 알바 그만두는 건가? 아쉽지만 오노에게 전달해야 된다면 정말 쉬운 일이야. 오노란 건 누구지? 의뢰 받아버린 거야? 아 늦어버렸나. 눈치치 못했어. 취소. 내가 받은 의뢰를 했으냐. 안심해. 너도 이 의뢰 보지 못한 걸로 해줘. 알바는 그만두는 걸 인정해버린 게 되잖아. 용납할 수가 없어. 귀여운 알바생이 없어져 버린다고. 내 마음의 오아시스 한 송이 꽃이라고. 아, 나 이거 하니까 바로 졸립네. 에든의 정보 수집이야. 아, 이렇게 해두면은 뭔 친척 아저씨로 되어있어.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아가씨야. 그런 성격이니까. 아가씨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쫓지 않는다는 식이지. 오케이 해버릴 게 뼈네. 비밀로 해줘. 안 그럼 귀여운 여자에 소개시켜주지 않을 거야. 얘 이 받는 퀘스트 같은 거는 여기에 의뢰 목록에 나오니까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오픈 스페이스를 탐문하자 라고 돼있죠. 재미없을 것... 이렇게 해서 오늘의 디지몬 스토리 사이버스로서의 코스 메모리 컴플리트 에디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또 켜서 할 것 같지만 다음 화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죠. 저는 자고 오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뿅!